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예, 저희가 저번이랑 달라진 점이 오늘은 주먹하고 이렇게 발까지 준비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두 개로 가버리고 이제 2단계로 갔을 때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 개를 합쳐가지고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홉 분 오셨는데 우승하신 분은 100만 원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그렇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위험하다고? 아니 그냥 그래서 그 이렇게 달려가서 차는 거 말고 그냥 서서 제자리. 아니, 달려가서 차도 되게 하자. 근데 이거 안 다치지 않나? 이게 술 먹고가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근데 난 이거 하면서 다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신발을 신고 하자. 신발을 신고 하기로 했어요. 근데 구두 신고 오면 어떻게? 아니, 다 운동화로. 운동화로? 근데 신발 신고 하면 돼요, 여러분들. 아니 왜냐면 술 먹고 해가지고 쇠만 안 때리면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만약에 다치면 제가 다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병원비 다 떼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컨텐츠 했기 때문에, 제가 섭외했기 때문에, 예, 아니 파기스가 섭외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책임 말고요. 예, 시발 적당히 하시고.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분 누가 오셨는지.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막 진짜 센 사람, 막 다프님. 다프님이 센지 모르겠지만 뭐 진짜 오리, 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펀치 잘 치는 뭐 라미 막 이런 분들 오신, 그런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좀 이게 일정이 다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좀만, 그쵸, 만숙이 같은 경우에 다프신이 그거 좋은데 좀만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일단 들어와 주세요. 첫 번째 들어와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오랜만이시네. 아니, 저번에 한번 나왔잖아요. 네, 그때 피규어 팔러 왔었어요. 피규어 저 지금 잘 전시하는데 어디 갔지? 여기 다 앉으셨어요? 저희가 좀 정리하느라. 아, 네, 좀 예, 일단 좀 앉으시고.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프리카에서 롤비제이라고 있는 양미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자, 이런 말 하기 그런데 너무 약해 보이는데 맞나요? 저희가 한번 화면 돌려주세요. 예, 이거 그냥 게임화면으로. 네. 자, 헬스 측정기로 얻고. 그리고 헬스 경험 한 달에 160에 44에 배드민턴 잘 침. 네. 배드민턴 얼마나 잘 쳐요? 거의 뭐 안세형급인가요? 저 맨날 그 뭐지 컨텐츠 나갈 때마다 배드민턴, 네, 다 1등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배드민턴하고 이게 아무 관계가 없어서 혹시 악력 테스트 저희가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한번. 아, 제가 처음 해봐요. 최대한 세게. 자. 온오프들. 자, 켜지고 온오프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좀 다 이게 약한 사람들만 왔거든요, 여러분들. 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원래 여자가 보통 뭐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약한 사람이 많잖아. 그래서 그들 중에 1등을 찾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네, 대피고? 개세게요. 네. 됐어요? 된 거예요? 자, 25가 나왔거든요? 그럼 정상인 남자가 했을 때 몇 나온지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좀 괜찮은 건가? 자, 제가 여자로 설정되어 있긴 한데. 그럼 남자로 해주세요. 남자라고. 25. 25면 센 거예요? 진짜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운동 이제 다시 시작했거든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간단하게. 저는 저놈들. 저는 그냥 막 60 가지, 진짜로. 야, 탱구도 한번 들어와봐. 운동은 평소에 하세요? 저는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요즘엔 안 해요. 근데 그럼 펀치 이거 섭외 받으셨을 때 그래도 자신 있어서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 저 근데 펀치는 약간 자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해본 적 있어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래로 해야 돼, 아래로. 싸! 나 41 나오는데? 어? 이게 남자로 설정해놓고? 저랑 15 차이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남자로 설정해놓고. 남자랑 다르구나. 왜 그러세요? 야, 탱구 네가 한번 해봐. 예, 초기해주세요. 탱구 여러분, 탱구는 운동을 저랑 옛날에 같이 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했냐면 저보다 항상 15씩 더 들었어. 20씩. 이거 바벨을. 자, 한번 여기서 잡아주세요. 하나, 둘, 셋. 좋다. 몇이야? 우와! 진짜 정확하네. 딱 15네. 딱 정확히. 밖에 좀 소리 좀 꺼줘. 소리 좀 줄여줘.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안 하시고. 네. 근데 펀치는 자신 있고. 펀치는 쳐봤어요, 이렇게? 네. 오락실 가서 쳐봤어요. 오락실이요? 네. 오락실, 아마 술 마시고 아니면 친구들끼리 가서? 아, 그 방송에서 약간 제가 그 오마카세 컨텐츠가 있는데, 네, 항상 그 오마카세를 먹기 전에 오락실에 가서 펀치기계를 쳐요.
아 오마카세를 먹기 전. 그러면 잘 나왔나요 어떻게? 어 나쁘지 않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저건 해본 적 있어요 저거? 아 이거는 진짜 안 해봤어요. 그럼 오늘 저 다치시지 않게 신발 가져오셨죠? 네 가져왔어요. 야 신발 좀 갖다줘. 아니 신발 좀 가져오실래요 지금? 아 지금 벌써 바로 하는 거예요? 아, 지금 곧 시작해야죠. 아 지금 바로 하는구나. 예, 얘기하고 바로 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내가 양민지 씨가 원래 저 롤 BJ잖아 스타도 하고.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롤 BJ들은 이게 방송 시간이 길어가지고 아예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 배드민턴 잘 치고 예 측정 기록이 될 수 없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마르셨다고 지금 채팅창에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더 튀지겠다. 아우 씨. 아 튀지. 예, 예, 신어주세요. 네. 근데 어차피 다 약한 사람들만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쵸 거의 약한 사람들. 덩치 큰 사람도 몇 명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연습할 기회 한 번 정도 드릴게요. 네. 한번 연습해보고 저희가 좋습니다. 한번 좀 출발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보통 여러분들 그 남성들이 치면 얼마 나오는지 간단하게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안 궁금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옷 좀 빨아입으라는데 이거는 곰팡이가 아니라 아 그냥 넘어가자고 알겠습니다. 곰팡이가 아니라 원래 디자인이 이렇습니다. 적당히 하시고요. 뭐 묻은 줄 알았어요? 네 뒤에서 약간 뒤에가 아니 이러겠는데 이게 뭐 묻은 줄 알았어요? 네 아니 여기 뒤에도 뭐, 있는 거 아세요 혹시? 몰랐는데? 음료수 흘린 줄 알았어요. 음료수 흘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입어서 그래. 이거 김인호나 남순이 입었어 봐. 억울하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연습할 기회 한번 드리고 세팅 됐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 부금 한번 틀어주시고요 연습할 때 아 연습할 때 부금 치지 맙시다. 예 그냥 이거는 치고 잡고 쳐요. 이렇게 풍과주세요. 저는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쳐봤거든요. 아 근데 이건 이건데? 그러니까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거는. 일단 한번 연습해봅시다. 네. 아니 두 번 줄까요? 연습을 두 번 줄까요? 지금 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그 손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주먹을 세게 잡고 해주세요. 네. 근데 연습하면 힘 빠지겠다. 그쵸? 그럼 한 번만 합시다. 한 번만. 그냥 한 번에. 오케이. 자 점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로지텍 이거 설정 때문에 좀만 기다려주시고 예. 아까 좀 미리 해놨는데 갑자기 여러분 못 믿으시겠지만 갑자기 또 캠이 탱구하고 있어가지고 좀만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운동을 배드민턴 말고 또 뭐 한 거 뭐 있어요? 초등학교 때 했어요 다. 합기도 검도 이런 거. 합기도 검도도 했어요? 네. 아니 그럼 운동을 했구만. 초등학교 때는 근데 안 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아니 초등학교 치죠. 왜 안 쳐요 그거를? 그래요? 지금 서른인데 이거 완전 옛날이잖아요. 아니 근데 합기도 검도면은 내가 봤을 때 그래도 팔힘이 있어 이거는. 좋습니다. 용이 뭐 하세요? 갑자기 왜 했어? 네, 용이 갑자기 자기 얼굴 찍었어. 아니 카메라 저쪽 나올까봐 문 나올까봐. 아 알겠습니다. 용이 형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연습 부금 안 뜰게 이때는. 자 처음엔 좀 힘 조금만 주고 할게요. 네 연습 연습. 근데 이렇게 치는 거 맞죠? 예 이렇게 치잖아. 어떻게 치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아래다. 이게. 한번 보고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저 간단하게 칠게요 이렇게. 오! 약간 이런 식으로. 저도 좀 약간 약하게 쳤는데. 오. 한 772. 오케이. 나쁘지 않게 나오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해보고 제대로 할 때 이제 부금 틀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네, 연습 도전. 아니 이걸 그냥 미는데? 오, 근데 왜 이렇게 나오냐? 약간 야, 잠깐만. 여기다 따위 따라 뻔했어. 와 진짜 676 이제 되셨죠? 네 좋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뿡 펴주시고 떨린다. 돌아가겠습니다. 네 상대팀이라 생각하고. 제발 7회까지 가자. 713 713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왜냐면 제가 770인데 물론 약하게 치긴 했지만 그리고 초반에 쳤을 때 676이라서 황배는 아니고 이따 치시고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저보다 이것도 연습 한 번만 할게요. 네. 근데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요? 발다칠 수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여기 차겠다. 자 세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누르고 눌러주세요.
어떻게 차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네. 발등으로 차는 거예요? 발등으로 차야죠. 근데 신발 안 신는데. 신발 안 신는데. 야 신발 신어야 돼. 야 밖에 신발. 야 밖에 신발 신어. 밖에 신발 신었어요. 와. 와, 야 이거 밖에 신발 신어. 야 이거 진짜 다 찍었다. 야 이거 다 찍었다. 와.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왼발로. 자 좋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연습. 할게요. 도전. 자 살짝 지금 어 근데 좀 오, 괜찮아? 오 잠깐만 괜찮아? 야 나 진짜 이거 황비렸어. 야 이거 황비렸어. 뭐예요? 아 같이 운동 좀 했어요? 아니요. 아 이거 진짜 황비린데 나 지금 세게 찼는데? 자 오케이 됐어. 그러면 진짜로 가보겠습니다. 도전해서 도전 도전 도전! 저 점수만 넘자. 감수팀이 점수만 넘자. 자 합산해 주시고 자 일단 펀치 713 보자. 괜찮았다. 야, 잘 찼어. 제발. 635. 잠깐만, 아까랑 비슷했나? 아까랑? 네. 635. 자, 일단 이러면은 지금 어떻게 되죠? 점수가 어떻게 되죠? 지금 다 합쳐서 1100 몇인가요? 점수 띄워주세요. 네, 점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캠 꺼주시고, 그렇죠. 오! 오! 713에 635! 1348! 오! 현재 1등! 와! 1등! 좋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고. 네. 예, 잠시, 왜냐면 이게 최종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거든요. 또 있어요? 예. 그리고 집 가실 때 그 마우스 꼭 챙겨가세요. 마우스 왜요? 아니, 원래 제가 우리 그 게스트 오시면 항상 키보드 드리는데. 어, 진짜요? 이제 마우스로 바뀌었어요. 어? 예, 또 마우스로 바뀌어가지고.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분 의자 먼저 줘. 의자 밖으로 빼지 말고. 자, 그 다음 분 누가 오셨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게스트마다 이게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한 점은 좀만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양민지 씨 있고요. 자, 그 다음 게스트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만숙이 안 왔어. 안녕하십니까. 어, 무지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야, 무지 지금 와이비인가? 저 와이비. 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너 잘 되고 있어? 아 최근에 지금 대학 대전 나갔는데 승률 100% 100%라고? 100%. 근데 왜 와이비 왜 떨어졌어? 네가 100%면 네가 올렸어야지 인마. 나 투표 개똥꼬시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 나머지 친구들이 잘해줘야지 나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야 무지야 근데 오늘 이거 대결인데 왜 이렇게 화장을 세게 하고 왔냐? 아니 화장 세게 안 했어. 야 근데 너 내가 너 그 공지사항 댓글 봤는데 무지 오늘따라 슈와 닮았다 해. 네가 그 하트 눌렀던데? 그거는 이제 기분 좋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빠도 자기 달람 사진 좋아요 누르잖아. 그건 맞지 그건 맞지. 그래. 아니 근데 어떻게 지냈어?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최근에 아파가지고 응급실 갔어요 새벽에. 코로나? 아 코로나는 아닌데. 응급실이면 엄청 아픈 건데? 응급실 가서 4일 입원하고 지금 지난주 목요일에 퇴원하고 왔어요. 뭐 어떤 것 때문에? 그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열이 39.5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예? 39.5도면 너무 심각한데? 진짜 여기 온 게 기적이야. 야 그러면은 그 아프다고 말했어 박이스한테? 말했지. 근데 오래? 어. 야 이 새끼야 들어와봐 야! 야 이 새끼야 박이스 이 새끼 인성 개쓰레기네. 아니 족밥들 부른다고. 야 근데 솔직히 내가 봤을 때 너가 좀 피지컬이 좋잖아. 키가 크잖아. 어, 그니까. 근데 네가 아픈 걸로 좀 다운돼서 비슷하긴 다행이야. 아, 난 그래서 족밥 중에 1등 할 자신으로 왔지. 좋다.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자, 헬스 안 해봤고 166에 51. 거짓말 치면 안 돼. 아, 지금 인증 가능. 인증 여기 있어. 아, 제가 오케이. 근데 밥 먹은 거 혹시 가봐내죠? 오케이. 한번 저 올라가 봐. 저기. 아, 나 무서운데. 밑으로. 오빠 지켜줘. 만약에 넘으면 지켜줘야 돼. 오케이. 알겠지? 아니 내가 한번 볼게. 알았어. 자. 아유, 밥 먹었어. 아이스크림도 두 개 먹었어. 맞잖아. 51.75. 아, 오빠 왜 말해? 그걸 왜 말해? 아니, 51.75가 똑같잖아. 아니, 그게 왜? 아, 치료 뭔가 속인 느낌이잖아. 아니 그게 아니 왜 이렇게 민감하냐? 아 맞는데 속인 느낌이잖아 뭔가. 자 근데 필라테스 2주론 이건 뭐야? 그러니까 운동하려고 했는데 이제 아 BJ는 또 아무래도 계속 또 방송도 오래 하고 약간 그런 느낌?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깔짝하고 그러니까 맛만 보고. 그러니까 운동을 태어나서 그냥 한 번도 안 한 거네. 그렇지 숨 쉬는 거. 야 그러면 너 옛날에 그 방치 걸스 그거 어떻게 했냐? 힘들었지.
아, 난 북한산 간 게 진짜 기적이었어. 아, 맞네. 내가 그 새벽에 불러가지고. 어, 우리 그때 그 완전 북한산 새벽 5시에 갔었던 거. 야, 어떻게 갔냐? 그때 누구누구 갔지? 오리. 오리 언니랑. 어. 아, 누구였지? 아까 기억이 안 나. 아니, 근데 북한산을 갔는데 얘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올라갔단 말이야. 그래서 난 얘가 원래 체력이 좋은 줄 알았어. 맞아, 아, 백동준, 하율. 오빠. 아, 근데 방송 켜져 있으면 또 그 체력 끌어올려가지고. 근데 내가 알기로 연보성 씨가 등산 좋아하잖아. YB는 등산 간 적 있어? 어, 아직 없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때 빠져야 돼. 그 사람 큰 데 가더라. 막 한라산 가고 그러더라. 아, 맞아, 맞아. 어. 제주도 한라산 가. 근데 또 맞아. 빠지면 또 큰일 나니까. 야, 근데 궁금한 게 내가 이간질 하려는 게 아니라 술돌이는 왜 나갔어? 아, 나 직접 몰라서 그래.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아, 나도 몰라. 아, 나도 몰라. 나도 몰라. 근데 술돌이가 약간 그 타이틀 얻었던데? 무슨 타이틀? 그 최초 대학대전 중에 여기서도 패배하고 여기서도 패배해서 그 탈락한 사람 그거 됐던데? 아~ 어, 1대 2광탈. 아, 어, 맞지, 맞지. 예, 사실 다 알아요, 여러분들. 사실 알았는데 물어봤는데. 예, 또 술돌이는 안 옵니다, 여러분. 술돌이 오면은 펀치 여기 다 부셔가지고. 예, 술돌이 안 옵니다, 여러분들. 아니, 아, 술돌이 거짓말 삼겹살 먹고 오면 이거 다 부셔가지고. 아, 술돌이도 살 빠졌어. 뭐라고? 살 빠졌어, 술돌 언니도.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아, 그래. 미안. 죄송. 어떻게 빠졌지? 아니, 좀 빠졌던데? 수영을 40kg씩 했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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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빠졌어요, 좀. 어, 아니, 왜냐면 많이 먹어가지고. 야, 야, 술돌이 기분 나빴으면 저 미안해. 어, 방송 혹시 어.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네. 운동 안 한 사람은 얼마나 나올지. 키가 166입니다. 166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자로서 상당히 큰 키다. 맞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여성분들이 키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한 162, 뭐 158. 근데 162 엄청 크다 생각합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안 되보나요? 뭐. 악력. 아, 악력. 어,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오른손으로? 어. 그냥 꽉 그냥 시작? 밑에 누르고, 밑에 누르고. 한 손으로, 한 손. 하나, 둘, 셋. 아, 됐나? 아, 근데 개열받네. 방금 뭐야, 그거. 아이고. 아니, 아니. 아니, 시청자 몇 명 데려가려고.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안 돼. 저 25.8 나왔어요, 25.8. 25.8? 25.8. 그러면은 저 아까 야문민지 씨보다 세네요. 0.8 쓴 거 같은데요. 0.8. 좋습니다. 연습 한번 해 보세요. 연습 한번. 자. 연습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한 번도 태어나서?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 봤어. 나 겁이 많아. 야, 근데 이걸 어떻게 안 해 볼 수 있지? 아니, 내가 무서워. 이거 진짜 손목 나가면 어떡해? 여기 잡고 자야 돼. 어, 잡고 잡고 세게 잡아야 돼요? 야, 한번 보여줘. 한번 보여줘. 야, 상남자적인 모습 보여줘. 한번 보여줘. 보여줘 한번. 뭐야? 이 새끼 오늘따라 갑자기 여성 BJ 많이 왔다고 존나 세게 치네. 자, 지금 박이세가 824 나왔거든요? 824!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야야 야, 이거 조심히 이거 진짜 이거 다 세게 잡고 쳐야 된다. 아, 연습? 연습 연습 해요? 그냥? 어. 아, 못 맞는데? 아 잠깐 아 잠깐 오 생각보다 높게 올라가네. 야, 근데 621인데? 어, 야, 좀만 더 세게 치면은 아, 좀만 세요. 자, 좀만 더 세게 치면은 자 근데 나쁘지 않아요. 지금 야옹민지 씨가 아까 732인데 자, 이제 진짜 해보고 싶다! 도전! 그렇지! 야, 세다, 세다, 세다. 오! 709! 자, 비슷해, 근데 비슷해요. 709! 자, 좋습니다. 살짝 쳤는데, 그러니까 얘는 내가 봤을 때 제대로 쳤다. 오늘 4순 빼고 쳤다. 800 뚫었어. 아, 나 겁이 너무 많아. 아, 800 뚫었어, 너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자, 이번에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자,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치는지 알려주시고. 어, 예. 자, 여기다 치워주시고. 좋아요. 자, 아니, 니가 치우지 마시고, 니가 치우지 마시고. 자, 좋습니다. 자, 세팅해주시고. 뭐, 어떻게, 그냥 차면 돼요? 어, 니가 먼저 보여줘. 야, 내가, 근데 이건 또 다 칠 수 있거든. 자. 오! 약간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야, 근데 신발이 이거 맞았으니, 커져? 운동화가 이거밖에 없네. 그래? 오케이! 자 연습 연습! 한 할게요. 죄송해요. 아 근데 아 너무 아니 진짜 죄송해요. 자, 253 나왔습니다 지금. 아니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아니 평소에 무에서 차잖아 황인범. 어, 그러니까 인범이 오빠한테 한번 해볼게. 자!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자. 갑니다. 아 미친 살짝 차도 이 정도면은 야 좀만 세게 쳤으면 아 그만해 진짜 그만해 아니 살짝 차도 이 정도면 잠깐만 자 점수 한번 주세요 점수 한번 자 캠 내려주시고 캠 내려주시고 캠 내려주세요 캠
자, 킥이 지금 885가 아니라 탱구씨 탱창내지 마시고요. 까먹었어 까먹었어. 알려줘 알려줘. 585. 585. 585. 까지 탱창내지 마시고. 자 보겠습니다. 왜요? 아, 자 지금 1294. 아니 조금만 잘했어도. 아 아직 까비 까비. 아니 제값인데 제일 낮은 애를 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그럼 재미없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치씨도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엑셀 함수 써서 하면 되는데 저희는 직접 쳐서 하는 거라 여러분들. 원래 이제 제가 푸말 2급 딴 사람으로서 이거 썸해서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참가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놔주세요. 자 자 SUM 해가지고 좀 하면 되는데 예.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으면 다른 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아 알아. 오케이 오케이. 자 다른 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으로. 야 근데 얘는 너무 약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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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살이 더 빠졌는데? 아니에요. 저 보기보다 몸무게는 네. 아 그래? 자 반갑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좀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롤방송하는 안녕세입니다. 야 근데 이게 너는 내가 봤을 때 이거 치다가 뼈가 부러질 것 같거든? 아 근데 안 쪄봤거든요? 어.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 네일아트 하고 해야 되네. 야 근데 네일 잠깐만. 보석. 야 네일아트도 안 되지 않나? 아니 좀 보여줘봐. 여기 있다가. 예 보석 어딨어?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아 근데 약간 이렇게 하면 안 닿을 거야. 안 닿긴 할 거야 아마. 오케이. 아니 근데 운동을 이렇게 태어나서 해본 적이 있어? 운동 재활치료 말고는 없는데. 아 이거 미치겠는데. 자 일단 이거 화면 좀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사진. 아 이 사진. 사진 왜? 아 부끄럽잖아요. 배우지 않은. 야야야 잠깐만. 3대 50. 이거 뭐야 이거는. 아니 좀 이거는 첫트라서 조금 낮게 나온 거고 2트 했을 때는 61인가? 61? 늘었어. 59인가? 아 59였다. 59. 아니 그 어디서 쟀는데 이거를? 그 계란님. 아 김계란님 그 피지컬 갤러리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최약체 컨텐츠 할 때마다 불러요. 와 아니 그러면 몇 이렇게 났어? 세 개가? 기억 안 나는데 데드리프트 이거 모르는 걸 하나도 못 들어가지고. 그다음 이건 이렇게 여기 누워서 한 거는. 이거는 좀 들었던 거 같은데 이거 얼마 전 기억이 안 나. 아 그 좀 들어서 56. 응. 자 154에 41. 응. 기타 특징이 이제 수비존 아프리카 TV 최약체. 데드리프트 봉조차 못 들었다고? 아니 그 뭐 장치해놓은 거 같던데 안 들리던데. 아니 봉이 보통 원래 빈 봉이 15에서 20인데 그걸 못 들었다고? 응. 야 그러면은 이거 섭외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오늘? 아 오늘 뭐 그냥 깔아주네. 오늘 그냥 웃긴 용. 아 나 웃긴 용이구나 약간. 자 좋습니다. 지금 막 채팅창에서 어떤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 야 그러면은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냥 아무것도? 네. 야 근데 살이 저렇게 안 찐다고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왜냐면 BJ들은 새벽에 시켜먹고 이렇게 뭐 늦게 자고 이러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한 번 시켜서 세 번 먹어요. 아 그래? 응. 아 먹는 것도 많이 안 먹어요? 응. 아니 설마 너 애교용보다 더 많이 안 먹어? 아마도?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치킨을 오면은 닭다리 막 양보한 스타일이야? 아 치킨 시킬 때는 그 1인분 시켜가지고 하면은 닭다리가 4개 와요. 닭다리 추가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4개 와서 거기서 절반 먹음. 1인분 시키면은 만 얼만데 거기서 그러면은 닭다리 4개 오는데 거기서 2개. 와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지금 무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이게 진짜로. 아니 와, 실제로는 그 3인 2초 할 때 그것도 다 못 먹었어요. 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야? 너 3인 2초. 아 이경민 거기? 응. 아 그럼 이경민 무죄네 이 정도면. 아 진짜 무죄라니까. 아 이경민 아 이경민 잘했네 경민이가. 될 줄도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무죄네. 뭐라고 훈제 다리까지 밥을 아예 안 먹는다고. 야 밥을 지금 시청자분 한 분 오신 것 같아. 밥을 아예 안 먹어서 싸운 적이 있다. 그건 뭔 말이야? 아 그건 아 싸운 적은 아니고. 어. 그냥 그 저 밥 먹는 거 보려면은 시간 맞춰서 오라고. 아 진짜로? 야 그러면은 맨날 그런 말 식사계 이런 것도 안 터지겠네? 네. 네. 와 신기합니다. 야 그러면은 태어나서 가장 낮았을 때가 설마 30까지도 떨어진 적 있어? 아 그쵸. 아 근데 몸무게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와 30 몇이면은 야 그러면 건강은 괜찮냐 그러면?
살만해요. 뭐 롤하다 죽는 거죠 뭐. 아니 막 그런 거 올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막 이제 뭐 어디 야방 같은 나가다가 이렇게 막 갑자기 빈혈이 온다던가. 아 롤하다 빈혈 와요. 롤하다가? 롤하다가 갑자기 그 탑 인베가는데 갑자기 어지럽다. 아 탑이 너무 못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그냥 아 몰라 인베가는데 갑자기 어지럽다. 야 그러면 옛날에 감스랑 같이 롤 했을 때 진짜 빈혈 오지게 왔겠네 진짜로. 그쵸. 오빠 막 방송 나 안 한다 그러고. 아 그건 좀 넘어가고. 자 좋습니다. 예, 감모든 마을 그래도 여러분들 4강 갔습니다. 적당히 하시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와, 이거 해보고 싶어요 이거. 아 오케이. 이거. 자 악력을 일단 한번 도대체 얼마나 나올지 일단 여자 표시 돼 있죠 여러분들. 여자 남자 표시 돼 있는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10도 안 나온다고 봅니다. 한 손으로 해요 한 손으로. 하나 둘 셋. 언제까지요? 됐어. 야 많이 나오는데? 19? 오. 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연습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연습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해주시고요. 자 손 안 다치게.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보여줘 보여줘. 박이세요 한번 보여줘. 어 보여줘. 살짝. 그렇지. 오. 약간 그런 식으로.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안녕수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롤 총통 BJ 그리고 애니메이션 또 BJ 코스프레도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예? 야 근데 이게 점수가 후회해. 510도 말이 안 돼. 점수가 후회해 내가 봤을 때. 어제 지금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밀잖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간 이거 네. 오와!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나 800 나오네. 어? 뭐지? 778 야오민 집에 뭐지? 아니 그건 아니고 세게 한번. 아 아파. 아니 더 안 났어! 어, 아니,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저의 그 BJ 재량으로 예, 한 번 더 치게 하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못 넣거든요. 아, 죄송해요. 예, 진짜 도전. 아직 안 쳐봐가지고. 도전. 네? 도전해줘, 도전. 도전! 그렇지! 오! 아, 아파. 이거 원래 아파요? 557! 557! 예! 557! 좋습니다. 자,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발. 어. 얼 빨개졌어요. 어 그래 축하해 근데 죽진 않아 걱정하지 말고 죽진 않아. 아니 다음에 내가 봤을 때 여자 괴물들 괴수들 불러 하겠다. 맨만수 오리 여러분들 여자 괴수 특집 여러분들 그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애들이 어, 딱 나왔을 때 아 아빠야 이것만 계속 해가지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이게 또 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여자 괴수 특집으로 여러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야 신발 몇인데? 이거 아동화 아니야? 225요. 아 발이 225라고? 네. 와 발이 저렇게 작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주세요. 연습. 박이세 씨 한번 해주실래요? 아 예. 어, 네. 자 이제 제가 했을 때 제가 발목이 꺾일 것 같아가지고 오 약간 이런 식으로 자 연습해보겠습니다. 연습. 자 지금 557이거든요 지금 최하입니다 지금. 자 우찌가 아까 얼마나죠? 우찌가? 600 몇이었죠? 500.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자 585.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아니 야 267 잠깐만. 아니 보여줘봐. 아니 다시 빼먹겠는데? 아니 갔다가 다시 그거 했어. 아 0 나왔어 0. 아니 가시나. 아니 최초로 0 나왔어 0. 아니 제가 다리가 짧아서. 세상에요. 다시 한번. 어, 오케이. 자, 연습이 되면은 시작할게. 연습이 되면은 어,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리턴은 제가 보면서 처음 봤거든요, 여러분들. 예. 태어나서 운동을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좀 가까이서 쳐야 되는구나. 네. 도전! 웃지 마, 너무 웃지 마세요. 자, 이게 연습이고. 자, 좋습니다. 299. 이제 진짜 가겠습니다. 진짜. 네. 좋습니다. 자. 발등으로. 발등으로요? 아, 오케이. 자, 덜 나왔습니다. 283. 자, 284. 이거 운동 좀 해야 돼. GPT야, 이거 운동 좀 해야겠다. 이거 여자 BJ도 운동 좀 해야겠다.
자, 284. 자, 그러면은 캠 먼저 꺼주시고요. 탱구 씨. 캠 먼저 꺼. 탱구 씨. 탱구 씨, 씨발 탱구 씨. 어, 부끄러워. 탱구 씨 캠 꺼주라고. 예, 예, 예. 자, 보겠습니다. 557에 284. 자, 수동 익셀입니다, 여러분들. CPT랑 했었다고, 운동을? 운동이요? 아니, 아직, 아, 한번 했었어요. 어떻게 했어, 그때? 그때 뭐 했더라? 엽떡 먹고 탕후루 먹은 거밖에 기억 안 나. 엽떡 먹고 탕후루 먹은 게 기억 안 나고, 최초로 여러분들! 세 자리 841 나왔어. 자, 이거는 이제 아마 거의 갈 것 같아서 네. 문 앞에서 대기하면 돼, 문 앞에서. 아, 네, 알겠습니다. 어, 문 앞에, 문 근처에서 커피 하나 시켜달라고 하고. 위에 앉아있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많이 방송 봐주시고,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동메달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약하? 자, 근데 한 명이 이런 말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약하냐고. 들어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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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아주시고. 어, 네. 아니 좀 가까이 오세요. 네네. 네. 어? 안녕하세요. 아니야 임유진 저 뭐야. 아니 근데 반말하게 했는데 임유진만 보면 내가 계속 존댓말하게 되나요? 아니 왜 감바스하다 하고 이제는 말 좀 놓으세요, 스님. 야야 너 이번에 부득함 나와? 네. 너 그 뭐 뭐로 나오는데? 아 맞다 그거 아직 네, 안 정해졌지? 네 팀은 이따가 정해야 되니까. 어. 야 근데 너 진짜 나한테 그 말 했었잖아. 너 소개팅 한다고. 네네. 진짜 하고 싶어? 저 진짜 하고 싶어요. 요새 너무 외로워? 아니 그게 아니야. 우찌리가 하는 거 봤는데 어. 좀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 가까이서 찾아 있잖아. 스카우터 미나 몰란드 맛바 뭐 이런 애 있잖아. 이 셋 중에 있는 거 아니야? 없어요. 절대 없어요. 있으면 진짜 방접할게요. 진짜 없습니다. 있으면 방접한다 해놓고 네. 죄송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니 어? 솔직히 너무 거기는 너무 친근한 느낌 진짜. 야 근데 맛박이는 별로야. 솔직하게 맛박이는 별로야? 아니 그러니까 별로이고 막 뭐 조코를 떠나서 어. 일단은 맛박이는 너무 오래 보기도 했고 너무 친구 같아요 진짜로. 그냥 아, 그래? 동갑이기도 하고. 야 둘이 영화 봐본 적 있어? 한번 보긴 했죠. 아니 그건 그러니까... 친구 아니야. 어떻게 친구야 그게. 아니 친구끼리 영화 안 봐요. 친구끼리 어떻게 영화를 봐. 아니 친구랑 영화 볼 수도 있지. 아니 안돼 안 그건 말이 안돼. 근데 사실 맞박이가 보자 했는데 거절하기 좀 그래가지고. 왜 거절하기 그래서. 왜. 아니 그 영화 보기 싫다고 할 수. 아, 나 그거 뭐 안 봤는데. 아니 야 그냥 봤다고 하면 되고 피곤하다 하면 되잖아. 그건 거짓말이잖아. 야 근데 맞박이가 먼저 말했어 영화 보자고? 그때 에. 야 이 개새끼야 맞박아. 에. 지금 임유진하고 진짜 친구 사이고 밥 먹은 게 다하고 방송 끝나고 그냥 저번에 술 한잔 한 게 다라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했어? 뭐 방송 끝나고 보자고 한 거야? 아니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거의 한 1년 전인 것 같아요. 너무 오래돼서. 야 진짜야 걔. 그거 진짜야. 아니야. 걔가 갑자기 카톡으로 그랬어? 방송 끝나고 그런 게 아니라? 어 옛날에 어쩌다가 그렇게 된지 모르는데 그냥 내 카톡으로. 설마 근데 그 영화 끝나고 뭐라 그랬어? 거기가 중요해. 내가 맛박이 너무 잘하니까. 아 근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밥 먹었던 것 같은데요? 아 나 뭔지 알았다. 고백했네 맛박이가. 아 나 이 새끼. 아니 고백 안 했어요. 고백. 아 나 이 새끼 진짜. 아니 고백했어. 아니 그 새끼 팝콘 이거 같이 집을 때 고백했네. 와 미친 새끼네. 아니 잘. 근데 진짜 아닌 게 맛박이는 저한테 진짜 연애 고민 상담도 했었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아 연애 고민 상담 2등? 아 이거 누군지는 말할 수 없지. 아 맞잖아. 맞아 나한테도 했어. 누군가의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어. 아니, 근데 이 맞고. 아 그니까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민 상담할 저희는 철저하게 친구고 비즈니스고. 예. 친구고 비즈니스고 다 좋습니다. 일단은 저 임유진 네. 여러분들 FC 온라인 BJ고 축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축구를 좋아하는 여성들의 특징 여러분들 바로 운동을 좋아하죠. 운동 해본 적 있어? 운동?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중학교 때 어 그거 검도. 야 얘 존나 세겠다. 검도 또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때 어. 배드민턴 동아리 부장. 어 잠깐만 그러면 약간 좀 비슷한데 야옹민 씨도 아까 그랬는데 부장. 근데 부장은 좀 어떻게 해야 부장이 되는 거야? 그냥 아무도 하기 싫어해서. 아 야 근데 배드민턴을 하다가 왜 그만둔 거야? 부장까지 갔네. 배드민턴요? 아니 그냥 학교에 그냥 컨텐츠였어요 고등학생 때. 아 그냥 뭐 동아리 같은 거? 네 그냥 동아리 그냥 점심시간에 치고 그냥 어. 그런 거. 그러면 뭐 오래 달리기나 체력 이런 거는 좋았어? 그거는 이제 초등학생 때 어. 이제 오래 달리기를 잘 했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안 되더라고요. 야 근데 내가 봤을 때 너 네. 솔직히 말하잖아? 이거 네. 잘할 것 같긴 해. 왜냐면 그치요? 너가 뚱뚱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권장이거든? 너 권장 뭔 줄 알지? 에피소드.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 중에 네네 그러니까 너도 마른 편이야. 마른 사람인데 너무 지금 다 그
완전 많은 사람들이잖아. 아 근데 맞아요. 저도 근데 좀 생각하는 게 아 이거 야채 특집인데 나를 왜 불렀지? 나는 저는 일단 슈퍼도 150 정도 되고 아 이런 게 기대되는데 한번 볼까요? 잠 넘겨주실래요? 어 장난 아닌데? 일, 헬스 일주일 나오고 잠수탐 이런 거는 저 이해가 됩니다. PG를 다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예. 자 그리고 신체 160에 일단은 75? 75 아닌가? 네? 75 아니야? 무슨 75예요? 그러면 65? 아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점점점으로 돼있고 검도 초.. 뭐야 검도 초록띠네! 아니 초록띠도 어쨌든 한 건 맞으니 하다가 그만뒀어요. 아니 테니스는 또 뭐야 이거? 테니스. 배드민턴이랑 헷갈렸나? 아니요 테니스도 했었어요. 테니스를 했다고? 네 이건 이제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내가 알기로 테니스를 두 달 한 거면 여러분들 팔목 힘이 좋아요. 왜냐면 테니스채가 무겁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잘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의자 치워주시고요 밖에. 네. 자 연습부터. 근데 임유진 개 잘 칠 것 같은데. 자 이런 거는 체중을 실어야 돼요. 오케이. 체중을 실어 한 번에 연습. 바로 연, 때리면 돼요? 연습 한번 연습 한번 바로 때리면 돼요? 어 바로 때리면 돼요. 오케이. 개 잘할 것 같은데? 잠깐만 체중을 실어야 돼? 오! 야! 야 잠깐만 나보다 잠깐만! 우와! 727! 자 일단 연습 됐고 자 그럼 바로 도전? 잠깐만요. 어 좀 쉬고 천천히 해도 돼. 자 도전! 어 이거 끼워도 돼. 아니까 왜 이렇게 시리들밖에 없어. 안녕수야 척척 너무 심해. 아 안녕수야 척척 심하다. 자 그러니까 나왔고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자 괴수 특집이 더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약간 가겠습니다. 도전! 도전! 우와! 아 뭐야 야 미쳤다 얘. 720 아까보다 7을 낮게 나왔습니다. 7을 낮게. 자 좋습니다. 아, 오히려 7을 낮게 나왔고 자 노목을 꼈는데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신발 들고 오겠습니다. 신발 들고 오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잠깐만 내 일정 차이. 아야 제대로 하지. 제대로 하지. 늘렸어. 해병대장. 오 이거 됐다. 장난하나 씨. 아, 씨, 이것도 약하게 한 거야. 6점 높긴 한. 아니, 또 약하겠잖아. 자, 한번 진땀사 하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아, 자, 신발이. 없는데? 거의 신발 한번 보여줄 수 있어? 네? 신발 한번 보여줄 수 있어 이거. 아, 신발이 약간 그 발렌시아가 그 느낌이네. 발렌시아가인데요? 발렌시아가요? 네. 완전 근데 이게 여러분들 딱딱이 가지고 더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연습 한번 해보고 이것도 해봤어? 이거는 생전 해본 적이 없어요. 생전 해본 적이 없어? 네. 자 좋습니다. 생전 해본 적 없다. 자 나이가 많췄다고 말하는 거 봐도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런 말도 잘 안 쓰는데 이거는 네. 연습 이렇게 자야 되나? 이렇게 자야 되나? 발등으로요? 어, 발등으로 됐습니다. 오, 미쳤다. 야 이게 튀어나와 버렸어. 이거라서 가만히 있어. 565! 아니, 자 565입니다. 어 글쎄요 생각보다 그렇게 세진 않는데 이게 약하지? 자 좋습니다. 발이 좀 약합니다. 자 이제 진짜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 올라가야 되는데 1등 해야 되는데. 자 결승으로 가면 이제 또 다른 기계가 하나 더 나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임유진! 야 근데 야 잘 쳤어 이번에! 야 잠깐만요. 자 캠 먼저 꺼주시고 자 점수 확인하겠습니다. 와 이러면 임유진 단독 1등이죠. 자 685니까 685입니다. 685 탱구씨 685.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점수가 와 1405. 지금 야옹민지 씨가 1348인데 단독 1등입니다.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진짜로 파워가 엄청 세네 진짜로. 야야 너 좋아하는 축구선수 누구였지? 저요? 저 일단 좋아하는 팀은 레알이고 이제 좋아하는 선수는 손흥민, 필포드. 아 확실히 빠따 있는 사람들 좋아하네. 네. 아, 너 호 여동생이었나 너? 아니 저 외동. 아 맞지
호 여동생이었고 좋습니다 네? 여러분 임유진이었습니다 여러분 호 여동생이고 네, 야 너 농구선수 르브론 제임스 좋아하게 생겼는데 맞지? 아닌데. 맞다 그래 오케이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벌써 이제 다섯 번째인가요? 야 근데 잠깐만 야 근데 어제부터 이렇게 컨텐츠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 같지 일부? 아니 아직 1라운드니까 아 맞네 아니 이게 좀 빨리 끝나는 거 같지? 이걸 조금 길게 해봐 이걸 어 오케이 근데 이분은 얘기를 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아니 강박한 점은 아니고 오늘 근데 빠르게 진행 안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야 앉아봐 자, 자기소개 다른 분들이랑 똑같이 어 자기소개 좀 안녕하세요 하고. 여프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야 메뉴 중계 안 하냐? 네? 메뉴 중계? 아 커실? 어 저 그날 팬미팅 갔다가 저 경기 못 보고 끝나고 따로 챙겨봤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번 주는 하겠지 1라운드 시작? 이번 주 해야죠 예 해야죠 어 1라운드는 해야지 1라운드는 아니 1라운드는 하긴 해야 되는데 야 너 시간이... 5라운드나 6라운드쯤에 여기로 불러서 같이 중계할 건데 그때 가서도 갑자기 어 저기 누구였지? 아 카세트 테이프 뭐 이러면 진짜 난리 난다 너 아, 진짜로 아 아닙니다 카세미로 오 안 해 제대로 안 해 이번에 맨유 영입한 선수 누구야? 이번에 그 요로 근데 그 선수가 지금 부상 때문에 오케이 됐어 지금 네 됐어.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네. 너가 허리가 안 좋다 했잖아. 그치. 근데 이게 오늘 이거 칠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 할 수 있어 이거를? 아 사실 그 애초에 섭외가 왔을 때 그 족밥 대회라고 섭외가 와가지고 박이세가? 어 근데 약간 자신이 없는 거야. 나는 그래도 족밥 중에 족밥이지만 디스크가 있으니까 아 난 이거 좀 약하겠다 싶었는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대기자들 봤는데 나 1등 하겠는데? 오! 아니 근데 임유진 친 거 봤는데도 약간 그 느낌이야? 그랬다가 내 앞에서 한번 꺾였어 꺾였어?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깜짝 놀란 게 자 이거 좀 줄여주시고요 네 오케이 헬스 경험이 3대 70 자 일단은 이게 아 이거 정정할 게 있습니다 어 뭔데? 3대 70인데 2대 70이요 왜냐 벤츠가 0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2대 70이다 근데 개소리야 근데 벤츠를 들었잖아 근데 벤치가 0 나왔기 때문에 2대 아니, 70이라는 거 포기했어 깔끔하게 공 한번 슥 만져보고 포기했어 그래서 2대 70으로 신체 166에 50 기타 특징 팔씨름 대회에서 뒤에서 2등 허리 디스크 보유 태권도 1.5품 뭔 말이야? 이제 내가 1품을 국기원에 가가지고 이제 심사를 딱 보고 땄어 이제 2품을 따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태권도 사범님이 있었는데 관둔 거야 그래서 나도 관뒀어 근데 그게 왜 금강 딱 이제 시험 보기 직전 근데 왜 1.5품이야 그게? 2품 중기까지는 했으니까 1.5 오 일단 개소리를 좀 잘하는데 야 너 어린이 축구단이었어? 나 그 축구했었다 했잖아 아니 근데 축구를 왜 이렇게 몰라? 내가 축구를 뛴 거랑 이제 보는 거랑은 좀 다른 아 수영 사격 이건 뭐야 또 사격은 뭐야? 사격은 이제 아 근데 나 이거 너무 많이 쓴 거 같은데? 사격은 이제 우리 오빠가 사격 국대회 준비를 했었어가지고 오! 어릴 때부터 이제 태릉 선수촌 사격장에 가가지고 이제 사격을 그래서 저기 홍대 짱오락실에 가면은 저기 사격 그 신기록을 세우고 왔습니다 와 지지기타네 아니 사격 궁금하긴 하다 사격 개 궁금한데 진짜로 아니 사격 얼마나 잘해 얼마나 얼마나는 아니고 그냥 여자치고는 좀 치지 않을까? 아니 탄착군 현석이 좀 되나? 그래도 공기총 사격은 일단 무조건 만발 거의. 아 진짜로? 아 개 궁금한데 진짜로? 사실 실탄은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미성년자 때 갔기 때문에 그 실탄은 성인밖에 안 돼가지고. 와 이거 올림픽 한번 가야 되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운동을 좀 해봤는데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야 그럼 이거 하다가 이제 오늘 이거 디스크 이거 어떻게든 어떡하냐? 실로 가야지 뭐 여기 들 거 준비 안 해놨나? 아, 들 거는 우리가 박이세하고 탱구하고 룡룡이 있어가지고 대답 괜찮고. 들고? 아 근데 나 요즘 살쪄가지고 좀 무거워서. 어 좀 살쪄 보이긴 해.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빼곡이네. 아, 무섭네. 예. 자 가보겠습니다. 자 저는 편하게 치기 위해서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자 아, 압력 테스트. 압력 테스트 계속 까먹네. 자 압력 테스트. 압력. 자 이거 그냥 이렇게 한 손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그냥 세게. 밑으로. 어 밑으로 이렇게 한 손으로 한 손으로 한 손으로 한 손으로. 한 손으로.
하나, 둘, 셋. 있고요. 땡! 뭐라는 거야? 26. 오, 높게 나오네. 높게 나왔네. 26, 26. 제일 높게 왔습니다. 있고요. 아, 이게 아니 다른 분들이 칠 때 조용히 치더라고. 이거는 그 태권도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그게 있어요. 기압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아, 그거 맞지. 그거 맞지. 예. 일단 자, 좋습니다. 건강한 준비를 좀. 자, 연습으로 한번. 연습으로. 아, 옛날 약간 옛날 싸이월드 느낌 패션이 오늘. 자. 그럼요. 자. 오케이. 자, 연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으로. 아, 이게 일진 패션이에요? 야, 너 일진 출신이에요? 나? 어. 나 센터 출신이었는데. 아, 근데 약간 본 적 있는 거 같아. 중3 때 나한테 그 빵 사오라 누나랑 똑같이 생겼어. 자. 친구야, 내가 초코빵 준비하라는데. 아, 죄송해요. 안경에 잠을 싸 채우고 싶어? 아, 죄송해요. 누나 죄송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잘해. 예. 자, 연습합니다. 자! 아, 나 근데 펀치 자신 없는데? 연습이야, 연습. 손목 잘랐고. 아, 이제 한 번 더 맞아. 아, 밖에 오 누구야? 오, 야, 잠깐만. 저기, 어? 야, 700이냐, 잠깐만! 오, 근데 높아, 잠깐만요. 자, 좀만 세게 치면 돼. 자, 이제 진짜 합니다, 도전. 아, 자, 진짜 한다, 이제 진짜 한다. 자. 진짜 내일 알아 놓을 생각으로 허리 씁니다. 잠깐만, 정답은 701이면 파워가 있다. 오! 이게 천천히 올라가지? 잠깐 좀만 더. 709! 자, 이러면 지금 임윤진이 얼마 나왔었죠, 여러분들?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진짜 이거 발만 잘 차면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야, 임윤진 720.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오케이, 저 운동화 좀 가져오겠습니다. 오케이. 아 근데 내가 왜 700대지? 800대 너무 많네. 자, 다시. 딱대. 아씨, 제대로 할게지. 남자는 한 수만 할게. 800은 나와야지. 아이, 되겠지. 되겠지. 아이. 어? 어? 아, 이거, 어? 어, 뭐지? 아이, 그 뭐 자꾸 해 그거. 약간 이소룡 전법이. 아니 오히려 높게 나와. 이런 거 오히려. 주하다 주해. 어? 뭐 형 한 손 황벨인데? 오, 임윤인데 감스해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진짜 돌아가는 거. 방패 어제 200개 했는데. 뭐지?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또 재미로 한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자, 연습. 자. 아, 이게 축구 아저씨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일자구나. 한번 해봐. 자, 갑니다! 오케이. 아이! 자, 연습으로. 야, 근데 이거. 오! 613! 잠깐만. 근데 높게 나오는데? 앞에가 몇 점이야? 임윤진이 몇이었지? 임윤진이 658. 658. 아, 임윤진 585 아닌가? 685. 685였어? 자, 갑니다. 일단 갑니다. 오케이, 제대로 받았습니다. 685. 아이! 아, 근데 진짜 살짝 것 같다. 우와! 우와, 잠깐만. 이거 잠깐만요. 자, 동생, 이거 캠 꺼지시죠. 캠. 쌤이 임윤진! 딱대! 내가 간다! 자, 709에 얼마 차이 안 났어! 지금 은메달이야, 이러면. 40 차이밖에 안 났어, 40 차이! 아, 근데. 어. 1등만 상금 2등 없어. 아니, 그, 일단은 최종 단계로 진출할 수 있어, 지금. 아, 그래? 이 상태면. 오케이. 대기 좀. 나 몸 풀고 있을게. 오케이. 자, 40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야는 거의 이제 집 갈 준비를 하면 되고, 일단은 이제. 아, 수야는 내가 그 집 가라고 얘기해줄게. 아, 근데 이게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수야, 너 직관해. 최종 라운드가 몇 명 가죠? 5명. 5명, 오케이, 알겠습니다. 6번째니까 최하는 이제 탈락이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분 의자 좀 주시고. 자, 모셔보겠습니다. 예, 네, 그 다음 분 모셔보겠습니다. 자! 그 탈락분 안 보려. 탈락분 왜? 보내, 집 안 가. 아니, 아직 탈락 아니잖아. 6번째. 6명.
아 지금 다섯 번째? 어 다섯 번째구나. 아니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박창내는 거야. 어? 아니 탈락 아니잖아. 사실상 탈락은 맞는데 왜 그런 거야. 어 박창내지 마시고 자 좀 모셔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앉아주시고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저는 현재 치어리더도 하고 있고 네. 방송도 하고 있는 피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치어리더 하면 운동을 평소에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진 않는데 네. 어쨌든 계속 몸을 움직이긴 하죠. 아 이런 거 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거? 아 근데 이거, 이거 말고 이렇게 위에 달려 있는 건 해본 적 있거든요. 아 위에 빼가지고? 네. 근데 오. 이거는 처음이라서. 아니 근데 약간 내가 봤을 때 체력이나 이런 거 좋을 것 같은데? 체력은 좋아요. 어. 아니 근데 지금 사실 치어리더 하고 계신다 했잖아요. 네. 하고 어디 있어요. 어디 팀 하고 계세요? 저 대전 하나 시티즌 하고 있습니다. 아 K리그? 네. 오, 아니 그러면 지금 꼴찌 아니에요? 아니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아 혹시나 해서 미리. 아니 혹시 미리 그러면 차단하기.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그 대전 하나 시티즌 그 응원하는 거 잠깐 혹시 여기서 볼 수 있을까요? 되게 볼 게 없을 텐데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아 예예 예. 어떻게 저기 부흥 같은 거 준비해야 되나요? 아니요. 대전 끝.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네. 아니 기아 그 야구처럼. 아 저희는 삐끼삐끼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야구는 좀 이제 치어리더분들이 좀 중점으로 많이 하는데 네. 축구는 약간 서포터즈분들의 응원에 맞춰서 저희가 응원하는 게 많아요. 아 네. 그렇구나. 아 근데 여러분 성의가 없네. 진짜 이래요. 근데 계속 박수치고 같이 응원가를 부르는 게 많아요. 그럼 혹시 정말 그 실례가 안 된다면은 네 삐끼삐끼 이런 거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예 저 저희 부금 틀어드리겠습니다. 예 저 유튜브 한번 예 저희가 한번 이거 한번 틀어가지고 르브론이 왜 검색돼 있냐? 오케이 좋습니다. 같이 아니 같이는 아니고 여러분들 예 자 좋습니다. 자 오케이 이거 틀면 되나? 이거 하면 되겠다 이거. 예. 이거 맞나? 아 근데 감수는 왜? 이거 영상 보고 싶으셔서 트시는 거 아니죠? 이거 영상이요? 아 이미 많이 봤어요. 예. 많이 봤어요. 아 이건가 보다. 이걸로 틀어드릴게요. 자, 네. 얘 미리 일어나. 아 맞아. 이게 안 네. 일어나는 거지? 네. 오케이 틀게요. 네. 오 다르다 근데. 와우. 와 근데 아니 춤선이 확실히 다르긴 하네. 와 저는 약간 야구 처리도 하고 있진 않지만 네. 야구 복 같은 걸 입고 왔거든요.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진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막 그런 거 안 오나요? 바쁘셔서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 야구가 온 적이 있는데 네. 이제 그 야구를 하게 되면 사실 방송을 거의 못해요. 왜요? 왜냐면 경기도 많고 네. 3연전으로 하거든요 야구는. 아 그 연습할 게 훨씬 많아요. 선수송부터 시작해서 공연도 막 9개 준비해야 되고. 공연? 무슨 공연이요? 그러니까 그 경기하는 동안 하루에 3개의 곡을 다 보여줘야 돼요. 아 월요일 빼고 다 하니까. 아 맞네. 아 그래서 개인 생방 해야 되니까. 그럼 개인 생방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러면? 네 하고 있습니다. 몇 시 하세요 그러면? 저 보통 밤 10시 정도 해요. 밤 10시 한다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네 지금은 여기에 있지만요. 많이 봐주세요. 아니 시청자분들한테 말 못 하셨겠네 그러면? 아 방금 딱 들어오기 직전에 누르고 왔어요. 아 피부망으로? 아 문지로? 자 보겠습니다. 헬스 21살 때 깔짝. 21살 때 깔짝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이렇게 뭐 몇 개월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 네. 그때 사귀었던 남자친구 네. 한번 따라갔다가 하루 하고 너무 재미가 없어서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러고 안 했어요. 아니 그때 가서 뭐 헤어진 건 아니죠 갑자기? 아 헤어진 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세게! 아니 근데 아 너무 재미가 없다. 오빠 혼자 해 이러고 안 했어요. 좋습니다. 신체 163에 52 특징 고등학교 댄스 동아리 때 웨이트 트레이닝. 오! 끝났다! 웨이트 트레이닝 1년 반이요? 근데 13년 전이에요. 제가 아 근데 13년 전이라도 운동을 많이 했는데 진짜로? 아 그러니까 제가 움직임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이거 요령이 좋아야 된다 생각해서 한번 근데 해보신 적은 있으시다 했나? 예 이거 위로하는 거. 아 위로하는 거?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임유진 따위 당할 것 같은데 자 이거 치워주시고 자 들어와서 박 이세가 하는 거 좀 한번 알려주시고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 안 하나요? 아 아니요. 아 못 까먹었다. 저 바깥에서 계속 하고 싶었거든요. 저도 궁금해서.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네. 아, 계속 까먹네. 그냥 죄송합니다. 이거 뭐 안 누르고 바로 하면 돼요? 네 그냥 여기 한 손으로 하나 둘 셋 오!
많이 나오고 싶어! 몇이에요? 31점. 우와! 왜요? 아니 지금 제가 제일 혹시 높게 나왔나요? 네, 제일 높게 나왔어요.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아 힘들어. 근데 높게 나오면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엄청 좋아하시네. 오케이 짠. 아 저는 우승하러 왔어요 오늘. 아 그래요? 아 전 처음에 이거 약골 그거길래 날 약골로 봤다고? 이러고. 아 그만 탁하지 그러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아 제발 이거 연습이죠 지금. 예. 연습. 아 근데 이거. 야, 안 돼! 난리 난다, 난리 나! 어떻게 치는 건지 모르겠어! 이게 뭐 어떻게 치는지 몰라요! 오케이, 좋았어. 694! 자, 이제 폼 준비해 주시고, 진짜 갑니다! 도전! 자! 양, 이거는 감수배야, 지금! 나 진짜, 나 진짜 하고 싶어, 오케이! 도전! 아! 어? 왜? 못 친 것 같아요. 잘 친 것 같은데? 못 친 것 같아. 뭘 못 쳐! 715점? 와! 지금 최고 높지 않나? 거의 임유진이 아까 720이었으니까. 아! 자, 이제 발에서. 아, 이건 더 못하는데! 자, 이거 한번 또 하는 거 알려주시고.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치기 전에 한 명을 퇴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자, 안녕수야 들어와 주시고 치기 아. 전에. 자자자 조기 퇴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개웃기네. 임유진 뭐지? 저 가요? 어 고생했다. 어. 야 이거. 너무 왜 소음. 그래 저 야 나중에 저 코스프레 대회 그때 보자. 네. 어 고생했다. 이게 시청자분들 마지막으로. 갈게요 수바오. 저 보내신 거죠? 저는 그냥 이거만 펀치만. 오케이. 자 박수 한번 쳐주시고 여러분들. 네, 안녕. 네. 안녕. 안녕하세요. 방송 많은 반갑습니다. 관심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아 이거 연습 아직 안 했잖아. 안 했어. 네 이거 어떤 느낌으로? 아 보여주세요. 약간 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뭐 슬리퍼 신고. 약간 이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케이. 아, 이해 되셨죠?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연습이죠. 야야. 와! 잠깐이야. 야, 잠깐 이거 나보다 세. 와! 689 잠깐만. 저 다시 짜야 되죠, 근데. 네, 다시 짜야 돼. 다시 짜야 돼. 아, 저, 어? 오케이! 그냥 도전할걸! 오케이! 오케이! 받은 거야. 좋았어. 아, 집에 들어와! 소리가. 아, 제발! 가자. 우와! 우와! 705! 이러면 1등이 바뀌었나요? 자! 이거! 아, 근데 거의 붙을 것 같아. 자, 잠시만요. 아, 제발 나 1등 하고 싶어. 잠시만요. 이거 지금 장난 아닙니다. 자, 이거 한번 펀치 지금. 아 1등 맞네! 705면은 1400 자 15 차이로 1등입니다! 이야! 좋습니다. 자 근데 이게 아. 이제 2세트 가면 달라지기 때문에 그쵸. 일단 대기해 주시고 네, 아니 너무 잘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와 장난 아닙니다. 이거 이제 이러면은 지금 감사합니다. 여푸, 임유진, 그리고 피나님 이렇게 세 분이 여러분들 좀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무치 씨도 탈락 이기고 자 이제 두 분 남았나요? 네. 두 명 남았습니다. 자 그다음 누가 나올지. 자 세 분. 아 세 명이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의 피아노레 채널 운영 중인 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쇼츠 엄청나게 뜨더라고요, 아, 진짜로. 진짜요? 네. 아, 저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죠. 어, 제가 그 감스트님도 몇 번 따라했었는데. 뭐 어떤 거 따라해요? 막 이래도 칠할 저래도 칠할 뭐 이런 것도 하고. 아니 근데 채팅창이 승모 누나 이거 무슨 말이에요? 제가 승모근이 조금 비대해서.
아 근데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비제 하지 않은데요? 맞죠. 요즘 제가 네. 약간 열심히 필라테스. 아, 여기 좀 내렸나 여기를? 네 그리고 뭐 한의원도 가고 보톡스도 맞고 마사지도 아니, 받고. 여기를 보톡스 맞았어요? 네. 아~ 근육이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평소에는 어떤 방송 하세요?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이렇게. 아 저 뭐 피아노 치면서 약간 교양 있게. 아 근데 오늘 피아노가 준비가 안 되는데. 아 괜찮아요. 저 감스트님 따라하는 걸로 요즘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저 따라할 수 있는 또 뭐 있을까요? 약간 그런 거 뭐 제가 뭐 아 한 남자 쳐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치면 네.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한남 막 이래요 애들이.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만물이 일배설 있잖아요. 네.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아, 네. 아니 뭐만 하면 애들이 자꾸 막 뇌절을 하니까 네. 그런 것도 좀 따라 했었고 아 그 저 옛날에 그 일배 그거 네. 뭐 그 뭐 노무 아, 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그거 따라 하구나. 그리고 뭐 막 네. 거부갈 리액션 이런 것도 거부갈은 여성분이 하기 쉽지 않을 텐데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 아 네, 그래도 한번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건 이거는 봉숭아떡 맹구를 따르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일단 좋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감성방송 많이 봐주셔가지고 저도 영광입니다. 감사드리고 아, 너무... 예. 아니 그 평소에 그럼 운동을 좀 하세요? 어떻게 피아노 운동을 좀 살짝 관계 없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아 제가 그 운동은 요즘 테니스 일단 배우기 시작했고요. 끝났다 테니스 배우면 이거 세잖아요. 어? 저 아닌데 아니 테니스 몇 개월 배웠어요? 아 근데 저 2개월밖에 안 됐어요. 2개월? 아, 2개월이면 엄청 오래 했냐? 몇 번 나갔어요, 대충? 네? 일주일에 두 번이니까 한 8번 정도 나갔어요. 와, 아니 왜냐면 제가 알고 테니스 채가 네. 배드민턴 채보다 무겁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보다 엄청 피들스틱이어가지고 예? 어? 그렇지 않아요? 뭔가 승모만 크고 아 맞아 네. 맞아 딴 데는 약간 마른 느낌이어가지고 네, 약간 딴 데가 너무 얇아가지고 전 닭발인 줄 알았어요 여기가 너무 얇아가지고 좋은 뜻이 너무 크다 그만큼 얇다고 네. 네. 아니 근데 뭐 처음에 약간 닭발은 좀 그랬고 약간 이런 소리 다 받아주시네 네. 아니 그러면은 진짜 궁금한 게 그 생방을 하시면서 이렇게 생방 패턴이 BJ는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체력이 네. 안 좋아지거든요 어떻게 아. 생방하세요 어떻게 좀 정상적으로 하시는지 아니면은 저녁에 켰다 새벽에 방종하시는지 저는 보통 9시에 켜가지고 네. 한 3시 정도에 방종을 하는데 이제 제가 요즘 게임을 좀 많이 해요 어떤 게임이에요? 오버워치 해요 남들이 다 지금 발로란트 할 때 오버워치 오버워치도 인기 많은 게임이긴 한데 약간 홍대병이 있어서 오버워치 요새도 인기 어떤가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뭐 한 시청자 만약에 한 500명 있었다 그럼 오버워치 하면 이제 한 100명 정도로 근데 그것도 자는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새벽에 하다 보면 실질적인 시청자는 한 30명 정도? 네. 아니 근데 오버워치 할 때 왜 재미없대요 시청자들이? 아니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네. 유입이 좀 많이 없는? 아니 어떻게 실력이 어때요? 본인 실력이 어떻게 괜찮아요? 저 오버워치? 저 브론즈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러면은 사실 나가는 이유가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근데 그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못하는 거를 네. 막 되게 열심히 하니까 롤은 어때요 롤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아, 한번 배우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한번 해보고서 아 나는 우리 부모님을 지킬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죠 그게? 아니 너무 못해가지고 제가 아 근데 막 욕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롤은 그래가지고 패드립 때문에 네. 아니 감스트랑 실력 비슷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 정도예요? 아, 저 그래가지고 오버워치 네. 방송을 하면서 제가 원래는 아, 내가 게임을 너무 못하니까 게임 방송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감스트님 덕분에 제가 좀 희망을 찾고 근데 저 좀 기분 상황이 저 스노브라더스 원코인 하는 사람인데 무슨 게임인지 모르시겠지만 아, 네 예. 저의 어떤 게임을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좀 기분이 살짝 상하네요 사실 제가 처음 접한 건 예. 미연식 게임 하시는 거 근데 그거는 게임 실력과 관계없지 않나요? 아, 네 미연 씨 뭐 썸썸 편의점 보셨어요? 아니요. 뭐였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아, 그거 보셨구나. 네. 저 필리야. 그 공주 보셨구나. 아, 빙사공. 근데 이제 감스트 님을 보면서 저는 뭔가 아, 잘하기보다는 그냥 웃기면 되는구나. 그건 맞죠. 네. 네. 근데 그게 웃기는 게 지속되려면 조그마한 게임 실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더라고요.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얼마나 할지 저는 기대가 되고 근데 승모근이 안 큰데? 그쵸 맞다 악력 먼저 하고 자
자, 이거 한번 해주실래요? 제가 또 피아노를 쳤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할 수도 있어요. 피아노 근데 관련이 있나? 한 손으로만 한 손으로만 하나 둘 셋. 자. 너무 약한데요? 예?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시면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다시. 왼손이 더 셀 수도 있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안녕수야빌인데 다시 한번 하나 한 손만 한 손만 하나 둘 셋. 오 왼손 쎄 왼손 쎄 25.7 나왔습니다. 25.7 살짝 안 보이셨겠지만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거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하는 거 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오른손이 가오 좀 빼라 좀. 아니야 오른손이 아니 오늘 아니 물어봤어 무슨 BJ 오니까 오른손 시카 좀 진짜 아니 지독하다 진짜 아 오른손이시냐고 이렇게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항상 좀 세게 하고 해야 돼. 네. 네 오케이. 자. 어, 저 부러지면 어떡해요? 발 부러지면요? 아 그러면 저 정형외과 가면 되죠. 네. 저희가 저 회상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갑니다. 붕 켜주시고. 위로 잡아야 되는데. 아 연습. 이렇게요? 아 연습이구나. 네, 연습. 승모야 도와줘! 오 센데? 자 연습입니다 연습. 야 뭐야? 지맥다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 오케이. 한번 다시 해볼게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지맥다리. 자, 800다리로 갑시다. 자. 네. 자 도전 해주세요. 도전. 오케이. 야 잠깐만 오늘 누가 이러면. 아쉽다. 야 선배 나보다 높게 나왔는데? 어 진짜요? 744거든요 여러분들? 아 뭐야 정말 고마워. 자 이러면 이제 발차기로 왔는데 발차기에서 못 할 수 있고 잘하면 난리 납니다. 근데 아직 최종 결과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자 네 와 승모야 고마워 나왔습니다. 네 저 신발 가지고 올게요. 야 근데 잠깐만 지금 사이가 사이가 너무 진짜 뭐야 그 더 왼손이죠. 아니 남자가 뭐 이것까지 뛰었고. 어 이번에 쎘어. 이건 800 갔다. 됐어 이제. 이건 800 갔어. 됐어. 아 뭐야! 700다리. 아 저한테 800이 안 되네. 용형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용형? 700다리. 700다리고 쏘고 그냥 룽이 한번 해보면 안 돼? 와! 와 룽이 형 빡쳤네. 자 룽이 형 700다리 예? 아, 살살했어요. 저보다 더 맞은데요? 살살했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박이 씨 한번 보여주시고 자 이게 대충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연습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자 발등으로 자 지금 현재 이거 그 펀치를 744를 쳐가지고 제가 제일 높나요? 네. 어 진짜요? 펀치가 제일 높아요. 와. 자 연습 한번 하고 있습니다. 부근 키지 마시고 연습이래 연습. 아 근데 여기가 약하다. 여기가 약해. 아. 360 아. 여기가 좀 약한데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갑니다. 자 이제 진짜 도전이에요. 도전해주시고. 네. 도전. 오! 어? 우와! 600다리, 와! 667! 자, 이러면 잠깐만요! 아, 근데 이게 피나님이 어? 나 1등인가? 자, 이거 잠깐만요. 조금 애매한데요? 1411! 1등은 아니에요. 2등입니다, 2등! 자 근데 임유진이 3등이고 여프가 4등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 무진은 아직 일단 대기하고 좋습니다. 아니 근데 엄청 잘하는데요? 아 진짜요? 다행이다.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솔직히 살짝 숨긴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아 제가 봤을 때 진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는데 승모 주사 안 맞았으면 아. 오늘 진짜 800 넘었어 진짜. 좀 로이더 논란이 있거든요. 진짜 맞을 걸 그랬네요.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자, 아 개웃기네. 자, 오케이, 렛츠고. 아 묻지 묻지 가야 돼? 끝났어? 끝났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자. 저는 그 YB 투표 동료 너무 감사드리고 또 YB에서 또 잘해서 조만간 또 좋은 모습으로 보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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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묻지 화이팅. 안녕.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분 빠르게 한번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 반갑습니다. 오 우상이 예. 아 반갑습니다.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면이죠 이러면은. 네. 정답 100. 아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어디가 카메라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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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네. 치즈직 스트리머 수련수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어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요새 네. 치즈직에서 이게 이적을 또 아프리카로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오더라고요. 예. 아니 수련수련님은 안 오세요? 아 저는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 아직까지도 아 치즈직 이런 데 편해서. 네네 맞아요. 있었던 분위기가 편하니까. 아니 근데 이게 네. 제가 알기로. 이걸 잠깐 봤는데 운동을 은근히 많이 했는데요? 어 맞아요. 저 좀 그래도 여기 나오신 분들 보니까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요. 한번 좀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벤치프레스 60. 자 이거 어떻게 되죠? 60이 뭐 데드리프트 몇 몇? 이거 약간 3대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해서 하나만 했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게 벤치프레스 맞나요? 그거 하나가 60이 나왔어요? 네네. 나머지 못 들고? 나머지는 안 했어요. 잠깐만 벤치 60이면 엄청 높은 거 아닌가? 근데 제 몸무게가 60 언저리니까 뭐 몸만 한 거. 오 좋습니다. 헬스도 3개월 정도 이거 많이 한 거야. 왜냐면 이 네. BJ들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필라테스 발레? 발레는 뭐예요? 발레 했었어요. 두 달 동안. 아, 두 달. 리듬 줄넘기는 뭐인가요? 리듬 줄넘기 저 학교 다닐 때 리듬 줄넘기부였어요. 아, 리듬 줄넘기부. 네. 신체 168이에요? 네. 자, 잠시만요. 아마 키가 잠깐만 저보다 크신 것 같다. 아, 그건 아니죠. 소가 될까요? 네네. 오. 아니 제가 175인데 저보다 큰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저 굽 신었어요. 아, 아 네. 어쩐지 어쩐지. 아, 예, 예. 아이 깜짝 놀랐네. 자, 자 그러면은 네. 팔꿈치가 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근데 진짜 신기한데 네. 보시면 이렇게 팔꿈치가 앞으로 안 가고 옆으로 가는 팔꿈치. 뭔지 아세요? 오, 아 맞네. 약간 소금쟁이처럼 돼 있네요. 아, 소금쟁이요? 아, 좀 약간 좀 이상하구나 그러면은. 아니 어쨌든 약간 좀 이렇게 아 이게 말라서 그런데 말라서. 아, 근데 뭐 여자들 중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던데. 아, 그러면 오늘 치는데 문제 없죠? 네, 그래도 뭐 안전장치. 아, 오케이 안전장치 차고 오셨네. 근데 너무 대충 감았는데요? 아니 감아 보셨어요 이거? 예? 감으니까 막 이렇게 전기 찌릿찌릿 통해가지고. 아 근데 그 정도 감으면 괜찮을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가 예, 정형외과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라톤 대회 12등 이거 몇 명 참가했어요? 15명이요? 아니요 전교 학생들이 다 참가한 거예요. 어 그럼 이거 잘한 건데 마라톤 몇 킬로예요? 모르겠어요. 막 올림픽 공원 이런 데였는데 저 나름 체력 되게 좋아요. 막 최근에 국토대장 정도 한번 했었고. 국토대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동탄부터 기억하는 그 다음 역까지. 아, 그건 국토가 아니잖아요. 네, 아. 국토대장정에 하루 참가했어요. 아, 네. 그리고 이건 뭐야? 골프로 초단님을 이길 뻔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초단이 하는 그 골프 콘텐츠에 네. 나가서 이렇게 점수로 대결하는 거였는데 네. 제가 거의 다 이긴 싸움이었는데. 아니, 근데 이게 네. 골프가 제가 알기로 힘이 좋아야 된다 들었거든요. 이게 빡 치려면은. 네. 그러면 오늘 이거 잘 치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 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싸대기가 네. 약간 손바닥으로 때리는 건 잘 때리거든요? 근데 주먹으로는 잘 못 때릴 것 같아요. 어 근데 방금 이거 때릴 때 네. 너무 그 소리가 네. 그 어렸을 때 그 PTSD가 올 뻔했거든요. 아, 일진 그런 건 아니었죠? 당연히 아니죠. 어 하긴 지금 일진했으면 지금 이미 난리 났겠지.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한번 맞아보자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예, 좀 방송해야죠.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떨려요. 자! 자 수련수련 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 괜찮으시죠 이거? 예 네, 오케이. 아, 자 네. 연습 한번. 방식 한번 보여줘 한번. 보여줘. 악력 했어? 아 맞다 악력. 악력 안 했다. 이 정도면 아 이 정도면 내가 거기서 바이든급인데 이 정도면. 자. 네. 어? 한 손으로 하시면 돼요 한 손으로. 네. 오른손으로만. 네. 아 떨려. 한 손으로만. 그냥 하면 돼요? 네네. 어 근데 생각보다 어 됐습니다. 네. 아 네. 어 생각보다 2-3-5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어, 생각보다 안 세네. 나 엄청 셀 줄 알았는데. 2-3-5 나왔는데. 1단
딱 알겠습니다. 한번 친구 보여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잡고 쳐야 되거든요. 아 네. 가고 좀. 아니 진짜 사자친 건데? 아. 와 잘하신다. 자 가보겠습니다. 연습. 저번에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제 지금 두 번째 나오셨는데 자. 오 뒤로 가서 연습. 어머니. 꽉 잡아야 돼. 꽉이요. 자 이 물소인데 630이 어떻게 나오지? 너무 물소인데? 잠시만. 자 대충 이해되셨나요? 아니 안 됐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연습 한번 더 줄까요? 왜 안녕 주셔야 돼? 이해 안 됐을 때 저희가 연습할 시간 한 번 더 줬기 때문에 한 번 더. 네, 한 번 더 드리죠. 한 번 더. 네, 딱 나오면 바로 하겠습니다. 자. 네. 안녕 주셔도 두 번 줬기 때문에 이게 아예 감을 못 잡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네. 그 너무 멀어요 지금. 너무 멀어. 가까이 서야 되나요? 네. 어, 됐다 이제 됐다 감 잡았다. 아. 됐어 감 잡았어. 예? 어? 예? 이 잠깐만 이제 진짜 합니다 이제. 자 도전. 이 점수 못 가져가는 거예요? 못 가져가요. 자 이제 진짜 합니다. 도전. 도전. 야 잠깐만. 아니 뭐지? 693이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근데. 너무 어? 물소인데? 아니 물소 아니야 여기 독수리긴 해 여기 자기 자 보여줘 봐. 아니 독수리긴 한데 어우 이 새끼. 뭐지? 물쇠 봐라. 자 일단 알겠습니다. 자 이거 이게 저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가보겠습니다. 자 박세 씨 한번 예 예 15번 보여주시고. 발등으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자 이해 되셨죠? 네.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한번. 자신 있어요. 아 그래요? 연습입니다. 연습. 네. 자 안 다치기 가보겠습니다. 자. 오 잘한다. 이건 잘한다. 자. 584 이제 진짜 갑니다. 연습 끝났습니다. 자. 공 켜주시고. 중간을 맞춰야 되나요? 오. 잠깐만. 32! 어 나쁘지 않은데요. 점수 결과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 자. 아, 아쉬운데요. 632. 이렇게 되면은. 네. 탱구씨 좀 탱창됐는데. 탱구씨, 예. 오케이. 1325. 자, 1325면 잠깐만. 아, 아파다. 아, 근데 이거 치고 탈락인가? 이런. 아, 기다리는 예, 시간이 또 긴. 예, 그러니까 대기하는 시간이 더 길었네요.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그래도 어떤 컨텐츠 하는지 그래도 유튜브라도 이렇게. 아, 저는 수련이고요. 게임도 하고 여캠도 하고 댄스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사실 제가 인생에서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이번 대회에서 1등을 해보고 싶었는데. 아 그러니까요. 예, 저 안타깝습니다 진짜. 아, 예. 다음에 또 물어봐 주세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분 남았나요? 마지막 오케이 마지막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주시고 자 어이 오랜만이야. 오 오버한다. 또 오버해. 아우 또 오버해. 오버한다. 빨리 아 저 맨 마지막이냐고요. 네? 몰라 박비 저 뭐야 박이세가 그렇게 저했어 배치를. 그냥 그나물 덕업이에요 이거? 야 근데 야 근데 어떻게 살이 어떻게 더 빠진 거지? 몇 킬로냐 지금? 43킬로요. 43킬로라고? 네. 자 여러분들 박삐삐인데 지금 요새 또 무엔터 들어가서 활약 엄청 하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요즘 어떻게 지내? 근황이? 저 그냥 합방하면서 갬방도 좀 콘크리트 잘 쌓고 있습니다. 야 근데 궁금한 게 네? 그 어떤 사람하고 약간 좀 썸씽이 있더라고. 네. 어떻게 되고 있어? 그럼 방송 2부로 보시면 돼요.
입으로? 아니 근데 그때 이후 뭐 합방이 없던데? 그래가지고 뭐 제동이 계속 저 공기 담배만 존나 피던데 후, 막 이러면서 후만 존나 하던데 진짜? 아 이제 바쁘시니까. 뭐. 경기도 있으시고. 아 그래? 네. 야 근데 내가 봤을 때 JD 같은 스타일은 여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가야 돼. 네. 어. 어떻게? 아니 봐봐 JD가 옛날에 그런 합방을 할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생각도 안 했잖아. 맞아요. 근데 그게 열렸잖아. 네. 근데 이게 또 언제 닫힐지 몰라.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고 거기다 돌을 딱 받쳐놔야 돼. 내가? 어 돌을 찍어놔. 어. 아니 그러다 저 나중에 다른 여자가 체감 어떻게 해. 다른 여자가? 어. 근데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 아니 스토리고 말고 그런 게 어딨어. 아씨 그래서 저 그냥 시원시원하게 저 뭐야 아스날 유니폼 하나 사줘. 그래가지고 오빠 생각나서 하나에 그러면 제동이 여기 빨간 마스크대 귀 여기까지 그리고 방송 키고는 아 박삐삐가 선물 줬습니다 후란 척 한다고 아니 100% 그래 심심해 가야 돼 그건 너무 들이대는 거야 그건 박바스 된다니까 나 아니 박바스 한 번에 그 나쁜 게 아니야 그게 아니 그러다 마음 접으면 어떡해 아예 열어놨던 거 야 내가 한번 물어볼게 카톡으로 아 뭘 물어봐 더 하지마 왜 자꾸 웃기려고 그래 자 오케이 좋습니다 아니 근데 어 장난이고 아니 운동을 내가 알기로 그래도 잘하지 않아 일단은 박빈빈 여러분 춤을 진짜 미치도록 잘 추거든요 솔직히 아니 제가. 그 정도는 아니 진짜로? 어, 뭐야 아니, 그 말도 뭐야 풍준 말도 뭐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크루원이라 다 전염되나 보네 아 근데 체대잖아 이제 보니까 체대고 또 아, 네. 체대 또 그 선생님 출신 맞나? 네 체육 교육이지 체육 대학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로 잘하는 건 아니야 근데 체교과도 내가 알기로 좀 잘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네 최대 입시 플러스 이제 성적 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준비운동 자 이거 뭔 말이야 이게 준비운동하다 포기 이게 그러니까 준비운동을 하다가 어. 속이 너무 울렁거려갖고 중단하고 화장실에 이제 달려갔죠 그런 경험이 있다 자 우리 신체는 여러분 네. 38까지 내려갔을 때는 네. 어, 바로 저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스포드시죠? 네 바스포드 스타 때 그 스타를 시켜가지고 살이 오르시게 빠져가지고 네, 저 때문이고 아니, 왜 그래 예,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최대 출신 윗몸 일으키기 79개 1분에? 네 그 이건 실제 기록이에요 1분에? 네 대학교 가서 잰 기록 야 근데 푸시업이 원래 여자가 좀 어렵나 푸시업 연기가? 힘들죠 아 그래? 네 아니 근데 이 정도면 내가 봐서 잘 칠 것 같은데 이거 어때요? 쳐봤어 한번? 아 이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안 해봐갖고 예 제가 팔 힘이 진짜 약하거든요 팔 힘 아무래도 때려봐야겠다 아우 씨 아우 씨 아 이게 뭐가 약해 씨 아우 상황에 따라서 자 좋습니다 때때로 어우 좋습니다 야야 그럼 요새 저 지도들이랑 연락하냐? 어? 가끔 가끔? 예 요새 그럼 무엔터 크루원들하고만 이렇게 다 이렇게 하겠네? 아 그쵸 근데 이제 망간에 또 뭐 바스포드 사람들하고 좀 모여볼까? 야 그거 왜 안 해? 그 도제욱 그거 아니 그때는 내가 괜찮아 뭐 빨간데서? 아니 진짜 뭐 나 안 부러졌으니까 야 그거 왜 안 해? 도맨 그거 왜 안 해? 아 그때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퇴출 시스템 있었는데 너무 이용하는 거 같아가지고 그래서 안 하려고 했지 아 그래? 응응 아니 이번에 그래가지고 나도 무엔터가 경쟁 시스템인가 봐 그래서 단한양 씨한테 연락 와가지고 그 안양내 민박 되시냐 그래서 내가 된다고 해서 저는 아, 8월에 한번 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네 언니가 1등 찍어야 되거든요 누적 그거 누적 뭐 1등을 왜 그 미션이야? 응응 봉준 오빠가 한 명씩 그거 줬어요 미션을 아 그런 거 해야 되구나 어 아니 스포가 아니라 스포를 해야 좀 더 많이 보지 않을까요? 아 그게. 스포야? 아 뭐 그런 게 있구나 근데 거기 저 내 봉준이 디스하는 게 아니라 거기 왜 이렇게 들락달락 거려 거기는? 뭐가? 어? 아니 뭐 나갔다 들어왔다 막 그러던데 어제 뭐 보니까? 아 그렇긴 한데 어. 이제 또 이제 가끔 귀신 씌울 때 있어요 회장님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허리디스크 귀신 와가지고 저도 생일 축하한다고 연락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네, 네. 네, 좀 허리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박삐삐 한번 오늘 악력부터 테스트하고 악력이 아예 없을 것 같은데 네. 자 일어서가지고 한 손으로만 가보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어, 똥 싸운 줄 알았어요. 몇이야? 23.6. 23.6이야. 어? 수련수련씨보다 0.1 더 나왔거든요. 근데 내가 안용수야보다 세.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와, 나 이거 진짜 안 해봤는데. 오케이. 자, 일단은 저 박이세가 먼저 해주시고. 오, 야. 오. 오. 하나도 안 무서워. 자.
좋습니다. 하나도 안 웃는 네. 자, 일단 가운데 몇이 뭔가. 아, 나 토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약간 허리로. 잠깐만. 야, 얘가 빨리 세게 때리면 예쁜 거야. 맞아, 맞아. 100%야. 이 새끼 약간 옛날 강카우터처럼. 강카우터 이 새끼 예쁜가 보네. 자,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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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아, 좀 자, 연습, 지나갔다. 연습, 지른다. 야, 그 허리를 쓰니까 이런 거 같아. 허리를 쓰니까. 자, 이제 진짜 갑니다. 도전입니다. 737 나왔거든요. 잠깐만요. 이러면 이게 지금 2라운드 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2라운드 가면 또 다른 기계가 나오거든요. 네. 좋았다 좋았다 호우 여동생까지 753 아니 근데 저 793이고 저는 자 억까지 마시고 자 아니 박빈비 자기가 분명히 이랬거든요 나를 왜 뒤로 배치하냐 네 근데 야 너 이거 막 자주 해봤어? 처음인데요? 아니 뭐 허리를 써서 그런가? 제가 약간 피지컬이 좀 남다른가 봐요? 아니면 코어 힘이 좋아서 그런가? 피가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와 장난 아니거든요 네, 역시 체조과 출신 다릅니다 자 발끝으로 아 근데 발이 좀 약해서 제가 발목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이거 치는 거 제동이 반응 보고 싶긴 하다 아니 그냥 보고 싶다고 내가 자자 자, 오케이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지? 발을 아, 연습? 연습? 아, 연습 연습 아 간만 어 간만 아 이것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자 아, 좀 약해요, 약해. 아, 아무래도 하체 쪽에서. 자, 근데 아직 이 점수로 하지 않고 일단 이건 결승전만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자. 아, 신발끈 묶고 있습니다. 예, 아, 방송을 알아요. 신발끈 묶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소림 축구인 줄 알겠습니다. 자, 자, 프리킥 차는, 프리킥 차는 준비. 도전! 아 약하다 아 559 아까보다 오히려 덜 나오면서 일단 근데 결승전 진출할 것 같은데요 점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약하다 광탈이다 이거 아 600 가야되는데 자 아니 싸옵새님께서 이거 진짜 박이스 박이스 싸옵새는 싸가지 없는 새끼야 싸옵새가 뭐야 아 진짜 싸옵새 해요 펀치는 진짜 잘했는데 아 멸치만 부른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멸치가 많이 없어 생각보다 그러게요 어. 아쉽네요 그래도 이거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들 네. 오랜만에 스톱바 봐서 반갑고요 우승이라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내시죠 제동이랑도 화이팅! 화이팅! 진짜 좋아하네. 자, 18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참가자 탑5만 계산해가지고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최종 단계로 가는데 똑같이 두 개는 칠 거고요. 하나가 더 합산이 됩니다. 하나가 더 합산이 돼서. 그래서 세 개를 합쳐가지고 이제 할 건데. 자 한번 누가 올라갔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더지 잡기 같기도 하다 오 어떤 걸까요? 자 한번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자 가까이서 자 공개해 주십시오 두더지 잡기 맞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오락실 게임 하면은 사실 근지구력도 중요합니다. 그럼 두더지를 존나게 쳐가지고 몇 점이 나오는지 요것도 셋이 합산해서 이게 조금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요것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락실 게임 중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에임도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은근히 치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팔이 아파요 나중에 술 먹고 치면. 그리고 술 먹고 치다 괜히 열받아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과연 오늘 누가 1등할지 100만원의 주인공이 될지 탑5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박삐삐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발이 너무 약하네 박삐삐가. 자, 자 탱구씨가 지금 정리 중이고, 그래서 철인 상종 경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축구가 복병이라고. 아 이게 롱형 한번 쳐보실래요? 어 그럴까요? 네. 오오오오오 거의 용배로 도카를로 쓴데 이 정도면 700 자 화면은 안 나왔는데 700이고요 자 정리 됐나요? 자 올려주세요. 자 피나님이 1등이고 그리고 유후님이 2등 그리고 임유진 3등 여푸 4등 야옹민지씨가 5등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야옹민지 씨부터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아니 다섯 명 다 불러가지고 한번 저 소감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한 명씩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들어와 주세요. 다 예 다 들어와 주시고 예. 아니 근데 아까 엄청 세게 쳐놓고 들어올 때 약간 이렇게 들어오시네. 아 너무 대기업이 있어서 네. 부끄럽네요. 자 좋습니다. 이게 좀 좁아가지고 양해 좀 부탁드리고. 아니 올라올 줄 알았어요 야옹민지 씨? 저 직갈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이게 변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연구하셨나요? 어떻게? 저 연구 안 해. 이게 더 자신이 없었는데 저렇게 잘 나올지 몰랐어요. 그래요? 그럼 이거 보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두더지 보고. 오히려 근데 더 재밌지 않을까요? 저건 지구력이 좋으면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근데 춤췄으니까? 네! 아 이거 자신 있으세요 두더지? 저요! 너 왜 자신 있어? 저는 손목은 게임으로 열심히 단련됐기 때문에 순발력. 아 순발력으로? 네. 임유진은? 실버의 힘. 아니 두더지는 좀 자신 없는데? 두더지 왜? 이렇게 빨리 쳐야 되니까 좀 둔한 것 같은데 저는. 아니 시청자라 생각하고 하면 되잖아. 예? 아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악성 시청자를 예. 아니 그러면 되잖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각오 한 마디씩 들어보고 한 명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가까이 오셔가지고 아, 네. 예. 아 저는 꿀뜸만 하지 말자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저 밖에 잠깐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나가요? 바로 할 거예요 바로. 아 저요? 네네네. 저는 1등 노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야 근데 덩치가 왜 이렇게 커졌냐 갑자기? 키가 큰 거라고 해줘. 왜 이렇게 아. 작아졌네. 아 오케이. 아, 덩치가 갑자기 이렇게 커진 거 같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자! 자 임유진. 두더지! 오늘 내가 멸종시켜주겠어! 네. 우와! 우와! 대박! 미치겠다 진짜. 오케이. 100만 제가 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저는 오늘 1등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나왔기 때문에 1등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았다. 자, 그러면 야옹민지 씨부터 3개 합산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습은 없습니다. 왜냐? 저희가 해봤기 때문이죠. 연습 없습니다. 부금 준비해 주시고요. 자, 연습 없습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없습니다. 네. 부금 쳐주세요. 어? 잠시만요. 네네 천천히 부금 키고 하겠습니다. 네 아까 내가 무게를 실으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네. 허리에서 네 자 부금 켜주세요. 좋습니다. 네 도전 잘 맞췄다. 어? 아 아까보단 올라간 6파리 아까보다 올라간 것 같은데. 자 6파리 팔이. 자 이어서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거 준비 되신 말씀 해주세요. 아 이게 진짜 어려워요. 아 이게 진짜 나도 봐. 발목이 아프더라고. 바로 하면 되나요? 네. 도전! 어 잘 찼다 이거 잘 찼다. 제발! 잘 찼어! 뭐야 제대로 안 보여. 아! 캠이 상해. 어 괜찮나? 네, 좀 내려봐. 뭐야 왜 0이 나오지? 어? 620 몇이었어? 620 몇이었는데? 너 봤을 거 아니야? 620 같은데 그냥 620. 아 다시 안 돼요 제발. 자 일단 아니 못 봤어? 자 박창 나가지고 9번씩 뭐? 9번
아, 두 번 두 번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찾아왔습니다. 예. 안 돼! 아주 예. 높았는데! 아, 잘 찾았는데 방금!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두 번씩이 아니라 여러분들 바로! 아니 캡이 왜 올라와? 오케이 자! 자! 아! 비켜졌다! 자 이건 다시 할게요. 이거는 예 이거는 오케이 이제 진짜 마지막! 네! 다시 할게요. 왜냐면 저희가 한번 실수했기 때문에 아까가 진짜 잘 찾거든요. 오케이, 예 오케이 아주 힘드네. 도전! 진짜 마지막 도전! 도전! 제발 600만 넣자 제발 제발 아! 자 62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20으로 예 박이쌤 실수기 때문에 620으로 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이제 그러면은 두더지거든요. 두더지 여기서 하는 거 맞죠? 아 이쪽으로 다 세팅해 주시고요. 예 자 이거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탱구씨 캠 한번 봐주세요. 캠 한번 캠이 좀 이상해가지고 예. 와, 자 좋습니다. 진짜... 이건 최종 점수만 보고 진짜 옛날 하는지 이거. 저희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이게 하이라이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두 마리씩 나올 수도 있어요? 한 마리만 나와요? 네. 한 마리씩 근데 두 마리씩 나올 수 있어. 몰라 우리도 안 해봤어요. 오케이 자 누르고 네 바, 아, 바로 시작합니다 이거. 근데 이거는 도전 그 연습 안 해도 되죠? 네 바로 하네요. 5초 뒤에 나와요. 아, 네 누르고 자 누르고 5초 뒤에 본인이 눌러주세요. 네, 바로 갑니다. 아. 잠시만요. 네 요거 이것만 세팅하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품 네. 틀어주세요. 네. 마스터의 실력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네. 시작. 네. 5초 뒤에. 오, 잘한다. 오, 너무 잘하는데? 오, 잘한다. 이 세게 잘하네. 오, 너무 잘. 잠깐. 이거 우승부야. 우승부야. 점수 밑에. 밑에? 오오! 아니 진짜 좋아. 역시 마스터 비는 다른가 봐. 아 힘들어. 어? 끝난 거예요? 자 430. 뭐야? 아니, 오! 아니 더 나와요? 코너스 점수. 300점 넘었어. 300점 넘은. 아 계속합니다. 자. 다 잡았나? 591. 591점 아, 보너스 되겠습니다. 자 보너스 점수가 있습니다. 아~ 자 점수 한번 체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엄청 해보셨나 봐요. 아니 거의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마스터의 동체 실력으로.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두 손으로 막 딱딱딱딱. 자 점수 한번 보겠습니다. 682, 591, 620 해가지고 1893점 되겠습니다. 아, 괜찮다. 자 파란색이 두더지라고 적어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잠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잠깐만 너무 잘하는데? 야 근데 이거 두더지가 변수다. 우리 이거 400점 넘은 적 없어. 어? 우리 했을 때 너희가 했을 때 400점 넘은 게 없다고? 네. 야 내가 해볼게 내가. 잠시만요. 아 아까 맞아 진짜. 와 400점 넘은 게 없다고? 진짜 뽑기. 어 야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이제 너 최승 눌러봐. 5초 뒤에 나와.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거는 피지컬이 있어야 돼. 자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모셔보겠습니다. 누구였죠? 저희가 그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자 오케이 여프.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죽겠다. 아 오케이. 야 너 이거 잘할 수 있어 이거? 이게 변수야 지금. 아 근데 아까 하는 거 봤는데 진짜 반속 아이언 뭐야? 아 반속 아이언은 내가 아이언 맞는데 아니 근데 이게 잘 쳐야 돼. 에임을 잘 때려야 돼 중간을. 아, 머리를. 아직 두더지가 안 올라가지고 한 번만. 아 두더지 아 나를 테스트해 줄 알고? 아 알았어. 아 두더지. 아
아 진짜 때렸어야지. 아 좀 아쉽네. 오케이 그러면 바로. 진짜 때리면은 신녀가 뭐야 왜 지랄해 왜 지랄해 왜 미친 왜 이래 왜 이래. 아 지금 버튼 눌렸어요. 어, 버튼 눌렸어. 어 오케이 그래 그만해. 그만하라. 어, 왜 이러는 거야 여기서. 아니 이거 또 비기처럼 이 동물학대 된다니까 이거. 두 번째도 동물이요. 어? 아 괜찮아 괜찮아. 좀 쟤들은 좀 학대 좀 당해야 돼. 자 오. 오케이.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펀치부터. 아 깨달았습니다. 저 밖에서 봤어요. 펀치기계 잘 치는 법. 펀치기계? 네. 아 유튜브로?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연습 없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앞에 사람도 미트 했는데 저도 끝나면 안 됩니다. 왜? 난 왜? 안 돼! 어, 여기 냈잖아! 얘가 실수해서 그러잖아! 왜 차별해! 나도 지금 아니 좀... 얘가 실수해서 그런 거라고! 깎아봐! 자 도전! 바로 갑니다! 도전! 시작! 어? 아까보다 잘 나왔나? 730 야 그럼 실화네! 730이! 자 이러면 거의 우승보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변수가 있죠. 바로 발차기. 자 킥 차는 거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 스타일로 갈게요. 자 점점 이제 사람들이 우리 선수분들이 이제 알아냈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내가 봤을 때 박삐삐 이후로 다 이제 알아낸 것 같아서. 잠깐만 어디로 가? 안토니 하지 말고. 쉽지 않은데. 부페로가 부페로. 부페 스타일. 무슨 안토니야? 킥인데 무슨 안토니야? 자. 도전! 도전! 아이! 아, 좀 약하긴 한데요, 자! 535! 아, 여기서 좀! 아니, 안 돼! 이걸 잘해, 안 돼, 안 돼. 아, 이거 아까 그래서 그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감스라고 생각할게요. 감스라고 생각한다. 좋다, 좋다. 좋아, 그런 거 좋아. 감도지, 일로 와. 자! 준비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세팅하고 자 아, 근데 두더지를 잘해야 돼. 두더지 에임이 안 좋으면은 이거는 진짜 난리 날 수 있거든요. 자 두더지 점수 지금 세팅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렇게 세게 때렸는데 200밖에 안 나왔거든요. 양민지 씨가 엄청난 이 에임으로 591인가요? 자 5초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5초 뒤에 나와요? 네. 네가 집중 눌러야 돼. 저기 옆에 이거요. 사람 없어. 아 긴장돼. 오케이 아이언과는 다른 실버 2의 품격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렛츠 기릿! 딱대 이렇게 애매하게 나오네! 오 지금 점수가 오 근데 잘 올라가요? 자 300점은 될 것 같은데 됐어! 자 과연! 자 됩니다! 갑니다! 한 번 더! 아 좋아! 됐어! 아, 야 그만 놔! 고마워! 오오오! 고마워! 한 번 더! 568! 568! 자 이렇게 되면 점수 어떻게 될지? 자! 어? 어 뭐야 자, 여기부터 우승 후보였는데, 자, 쉽지 않습니다. 자, 임유진 가보겠습니다, 임유진. 이거 추려주시고요. 아, 아쉽다. 여기다가 감스트 사진 붙여놨으면 그냥. 그러면은 거의 천이지. 나비요. 자, 좋습니다. 근데 임유진이 제가 봤을 때, 임유진이 진짜 여러분들 우승 후보입니다, 임유진. 그거 온다. 자. 아니, 저 근데 생각보다 다른 분들이 너무 잘하시는데? 뭘 다른 분들이 잘, 니가 지금 제일 잘하고만. 자 좋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지금
두더지가 변수인 줄 알았는데 킥이 계속 변수입니다. 두더지는 좀만 감스처럼만 게임 못하지 않으면 500 넘거든요. 자 맞박이 500이다 생각이. 네? 유진아 술 마시자. 빨리 조져. 실화하고 있습니다. 과연 임유진 실화하고 있습니다. 자 721 아까랑 비슷한데 1점 좀 높게 나왔거든요. 1점. 자 맞배두고요. 자 이제 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스빌 아니니까 적당히 하시고요. 킥이 중요해요. 배워봤을 때. 뭐 하는 거야 박이스? 어? 됐다. 자 도전. 도전. 아직 너무 힘든데. 오. 아 잘했다. 685! 네? 막 엄청 낮은 것도 아니고 근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자 이제 두더지 게임만 잘하면 됩니다. 세팅해 주시고요. 자 현재 뭐 1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두더지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300을 넘어야 돼. 근데 이게 에임을 못하고 아까 저처럼 무지성으로 세게 하면은 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발렌시아가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이거? 이거요? 어. 당근마켓에서. 당근마켓에서 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준비 풍 먼저 켜주시고요. 네. 오케이 이거 세팅되면 시작. 파란색 누르면 5초 뒤에 시작돼요. 네. 자 부분 키워 시작하겠습니다. 자 눌러주세요. 자 임유진 갑니다. 임유진 과연 자 오 저 나쁘지 않아요. 한번 더 하죠 이러면 집중해야 됩니다. 임유진 뭐야 자 지금 맞박 고백했다가 내려고 미나 몰란도 고백했다가 스카우터 내려갔다가 고백하지마. 자 좋습니다. 자 걔 누구지 걔? 맨날 고백하는 애? 훈이 형? 어 훈이 형이 아 519 아 여기서 낮았어. 여기서 너무 힘든데 너무 못했는데. 자 어떻게 되나요? 이름 어떻게 되나요? 아 두더지가 제일 낮았거든요. 519요 게임 그래도 1등입니다 와 두더지에서 개망했는데 이야 펀치를 너무 잘해서 그런가요? 좋습니다. 잠깐만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더지를 잘 두더지 야 에임을 어디에 때려야 되냐? 대가리 가운데. 아 대가리? 어, 오케이. 그 대가리 가운데를 맞추면 10점이고. 자, 네. 아 너무 잘하시네요 다들. 아니 두더지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어렵죠? 네, 제가 에임이 좀 안 좋아서. 네. 아니 피아노 치는 식으로 눌러버리면 될 것 같아. 아니 손으로 하실래 이렇게? 어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긴 되는데 일단 네. 이걸로 해주시고 자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자 바로 가겠습니다. 유튜브 명이 피아노 치는 유예요? 유의 피아노래.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하시네. 미안합니다. 아니 나 그 쇼츠가 제일 웃긴다는데. 와 홀란드 잘생겼다 해서 나 시바. 아. 네. 뭐야 시바 그거요? 어. 자. 미쳤다. 752! 와 미쳤다 진짜! 와 오케이! 이어서 네, 뿜 미쳤습니다 지금. 오 좋습니다 지금. 자 지금 700달이 이어서 과연 와! 656! 아 근데 이건 좀 아쉽다. 뭔가 이건 좀 아쉽다. 이제 두더지에서 잘해야 돼요. 자 두더지에서 잘해야 됩니다. 저 우승 후보는 맞아요 지금. 아 그러니까 임유진이 둘 다 잘해가지고 임유진 근데 임유진은 두더지를 못했거든요. 자 어떻게 될지. 자 여기서 약간 이제 근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여기 집중하고 자 100만원 과연 가져갈 수 있을지. 자 채팅창에서 지금 로이더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아니에요. 뭐 이거 오케이. 자 이거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이거요? 네, 5초 뒤에. 5초 뒤에 나와요? 오, 잘한다. 38이라고? 끝났어. 아 근데 끝났어. 오. 오. 아니 나 더 아 중간 점수가 너무 높았어가지고. 284. 자, 이러면 점수가 지금 엄청나게 높게 나올 것 같거든요? 아싸. 자, 캠 꺼주시고, 네. 1992, 200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지금 거의 1등이 지금 유력한 가운데 피난이 마지막 어떻게 될지. 예. 와, 70점 차이나 납니다. 아, 네. 잠시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유님 장난 아니네. 자, 좋습니다. 일단 은메달 왔고. 자, 이제 마지막. 아! 자, 부담 안 갖고요. 부담 안 갖고!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제가 바깥에서 보고 네. 유우님만큼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주도지를 너무 잘해가지고. 왜 저렇게 잘하는 거야? 펀치도 너무 잘하고. 아, 자, 이거 바로 갑니다. 이거 도전 뭐 없어요? 네. 그, 연습? 아, 연습 없으니까 바로 한다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도전! 도전. 아, 아까 이거 나 진짜 못하겠던데. 예. 730! 살짝. 괜찮아요. 저 발차기가 있잖아요, 발차기. 어, 잠깐 발차기 잡던 거 기억하세요? 아, 기억하죠. 오케이! 가는 거야. 자, 좋습니다. 제발. 근데 역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제발. 가는 거야. 자, 키가 이제 연습했기 때문에. 자. 도전. 야 소리야 야 뭐야 막 그... 와! 709! 자 이러면은 두더지 좀만 잘하면 제발! 정말 우승을 할 수 있습니다. 두더지가 좀이다. 근데 마지막이 중요해. 마지막! 집중해! 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집중해. 모릅니다. 10kg 나왔습니다. 와 근데 오. 킥이 아 집중해. 자 이거 세팅하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세팅하고 와와 자 이거 2000 넘을 수 있습니다. 자 세팅이 됐고요. 보호망 아, 네. 켜주시고 버튼 누르면 바로 5초 뒤에 5초 뒤에 5초 뒤에 네네 준비 되시면 시작해 주세요. 네 도전 도전 넣었습니다. 자. 가자! 어? 오, 잠깐만 이러면 어! 아, 잠깐만요. 오, 잠깐만요. 캠 먼저 꺼 주시고. 아, 이거 나 1등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아~ 어렵네! 이렇게 되면서, 유우님이 우승합니다. 와! 자, 일단 다 들어와 주시고, 와! 와, 미쳤다. 두더지 어떻게 그렇게 한 거야? 두더지 어떻게 저렇게 한 거야? 얘 다 들어와 주세요. 다 들어와 주세요. 이거 좀 뒤로 치워 주시고. 배승우! 와! 미쳤다! 본인이 아니, 이거 루이더 검사해야 돼요, 진짜.
어, 저 검사해야 돼. 이따 끝나고 약물 검사하고. 아, 네. 네, 좋습니다. 아니 어떻게 일단 가까이 와주시고 우승하신 소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일단 네. 저를 응원해주러 오신 분들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힘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승모링. 좋습니다. 티나 씨도 예, 2등 하셨는데. 네. 아 솔직히 2등은 별로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와 이거 두더지 진짜 변수네요. 솔직히 잘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고맙습니다. 네, 3등이 누구죠? 3등이? 저요.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네. 아 솔직히 저는 보고 제가 그냥 아 좀 가까이 좀 와주세요. 딱 이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다들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랬고 좀 운동을 평소에 좀 해야겠다 생각이 어, 오케이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말만 하는 거 알고 있고요. 좋습니다. 예, 예, 민지 씨도 네, 네. 아 저는 뭐 어차피 기대도 안 했고요. 정말 꿀뜨만 피했습니다. 네 좋은 분들이랑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옆에 뭐 네. 1등 한다 했는데 뒤에서 1등 했습니다. 뒤도 1등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5, 6라운드 기억하고 있어. 5, 6라운드다. 메뉴 중계 5, 6라운드 같이 할 거야 여기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있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고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우스 하나씩들 가져가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만약에 다 떨어졌으면 제가 따로 보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